이젠 다 참을 수 없어 더는 견딜 수 없어 다시 거리에 서네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들의 힘으로 바로 세우자 촛불의 노래 항쟁의 노래 부르면서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100만 구독자 돌파 특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1부에서는 서울의 소리가 걸어온 길을 함께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향후 대한 언론으로서 서울의 소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좌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100만 구독자, 쉽지 않은 일인데 2010년도에 출범하게 된 서울의 소리. 추심님, 예. 좋으시죠? 뭐 좋기보다는 지금 이 현 상황이 좋을 때 100만을 맞았으면 좋은데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지금 윤석열 이 망나니 정권과 싸우라고 이렇게 100만 명이 서울의 소리를 구독해줘서 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또 내가 요즘 감기 걸리고 이래서 이거 아프면 어떠냐 내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죽어도 괜찮지만 이 막중한 짐을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막 열심히 건강하게 잘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만 대군은 얻으셨습니다. 네, 100만 대군. 네, 그렇죠. 네. 뭐 결국 서울의 소리가 의지할 곳은 이제 2008년부터 그랬죠. 네. 그 당시는 길거리 나오는 촛불 시민들이 우리의 힘이었죠. 전부 다 전부 만나고 그 당시에 서로 함께 물대포도 맞고 연행도 되고 울고 웃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만났는데 그 뒤에 이제 팟빵에서는 별 효과가 없었고요. 팟빵에 이어서 유튜브. 유튜브로 이제 화면에서 만나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 화면에서 만나고 어떤 영상을 통해 만나는 게 직접 네. 만나가지고 활동하는 것보다 힘이 강하지 않다. 한 가지 예만 들까요? 좀 있다, 좀 있다. 예, 그렇죠. 예. 많이, 예. 예. 말씀 많이 하실 수 예, 있고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서울의 소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제가 일부 사회를 맡았는데요. 먼저 오프닝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향한 하나하나의 촛불이 고난과 역경, 투쟁의 긴 터널을 지나 스스로가 언론이 되어 마침내 100만 명의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100만 명의 서울의 소리 민중이 키워낸 서울의 소리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서울의 소리 100만 서울의 소리 모든 국민이 기자가 되고 언론이 되어야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조로 출발한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가 100만 구독자 달성으로 주요 대한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모든 구독자가 직접 취재 기자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진실을 알리는 메신저이자 후원자로 동참해주셨기에 가능했던 역사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100만 구독자와 함께 100만 등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100만 나침반이 되어 국민 여론의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100만 구독자가 양손을 뻗어 300만이 되고 8천만이 되어
민족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여러와 같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또 준비된 영상이 있죠. 우리 백운종 대표님의 감사 인사 영상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소리가 마침내 유튜브 10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0년 서울소리가 왜곡된 언론 지형을 극복하고자 출발한 지 언 13년 만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며 마침내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대한 언론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의 소리가 출범한 이래 모든 구독자분들이 그냥 구독자가 아닌 서울의 소리의 주인으로서 구독자가 자발적으로 기자가 되고 메신저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 앞에서 담기고 뒤에서 밀며 끊임없이 봉사하고 아낌없이 희생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역사였습니다. 이제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되면서 서울의 소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심각하게 왜곡되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일 추구 진영으로 기울어진 언론 지형은 일방적인 편파 보도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선거 결과까지 왜곡해 무능한 검찰 독재 공화국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윤석열의 무능이 빚어낸 안보 유교 참사로 말미암아 한반도 전쟁 위기는 물론 경제마저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속수무책으로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의 부재 속에 천박한 윤석열의 응은 동맹국인 미국을 자극한도 모자라 반세기 에너지 우방국인 이란마저도 등을 돌리게 하였으며 일방적인 친일정책은 중국을 자극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심각한 무역적자를 야기하며 경제는 물론 나라의 안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금 우리 대한민국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역적자가 천억 달러를 돌파하기 전에 무능한 윤석열을 퇴진시켜 경제위기에 대비하며 미중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새로운 민주정부를 출범시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만 합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100만 구독자를 돌파하면서 그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2010년 단 하나의 목소리로 출발한 서울의 소리는 자금 100만 개의 눈과 귀가 되고 목소리가 되어 김건희 윤석열의 실체를 밝히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으로 왜곡된 선거 결과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의 실질적인 주인은 대표도 직원들도 아닌 바로 구독회원 여러분들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어야만 서울의 소리가 막강한 100만의 힘을 발휘해 김건희를 구속하고 윤석열을 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난국으로 다수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단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해 주셔서 서울의 소리가 100만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축하 케이크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즐거운 날이지만 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엄중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예. 우리가 우리 작가 선생 두 분이서 아침 뉴스 코멘터리 네. 작가 선영선 작가와 그리고 강수경 작가 두 분이 두 분이 이렇게 그래요. 기초를 끄셔야죠. 이건 초심님 자체가 혼자만 드세요. 예,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 이거. 보여드려야 돼. 예. 우리 시청자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면서 더욱더 큰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아, 너무 맛있겠는데. 예. 네. 이제 20명 들어서 762명. 네. 그런데 이상하게 원래 들어라면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100만이 뒤 있어야 되는데 하루 1000명 정도 늘었는데 어저께는 500명뿐이 안 늘었어. 이거 김건희가 방해한 거 아닐까요? 왜 500명뿐이 안 늘었어? 예. 예. 아니 오늘 기념행사를 할 때 아, 100만을 아니 이미 거. 넘었어야 돼. 지금 뭐 몇 개월 동안 추세대로라면 오늘 아침 9시에 100만 달성이 되는 걸로 예상했는데 네. 예, 지금 500명뿐이 안 돼가지고 아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운트하고 예. 있습니다. 나중에 예. 이제 100만 예, 카운터가 우리 이제 되고 있습니다. 카운터에서 19,875 예. 예, 카운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실상 이 정도 숫자가 100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또 너무 넘어버리면 우리가 100만 기념 이제 이 행사라는데 이 저기 축하 방송이 끝날 쯤에는 100만이 되어 있겠죠? 아, 중간에 될 것 같습니다. 아, 중간에 예. 제가 카운트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 하여튼 뭐 우리 대표님, 초심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우리가 또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예. 또 우리가 보람도 느끼는 날이겠죠. 보람도 느끼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또 엄중한 날이기도 합니다. 저 윤석열, 그 양반이 또 그냥 살아있으니 윤석열 부부가 그런 엄중한 날이기도 한데 일단 대표님, 이 2016년에 이제 우리 서울에서 제가 출범하게 됐는데 그때 예. 독자는 한 명으로 출범했습니까? 두 명이었습니까? 뭐 그 당시는 유튜브라는 거 지금 예, 생각지도 않았고 네. 사실은 지금 진보 보수를 막나해서 진보 쪽에는 유튜브 2010년에 헌데가 없고 네. 알릴레오가 2011년에 했죠. 그 당시에 우리 운영자 한 사람이 여기에 이제 유튜브 계정을 열어가지고 네. 시작을 했는데 그때 유튜브에 우리가 정성을 좀 쏟았으면 아 두각을 나타냈을 텐데 유튜브를 이렇게 방송하는 거 이런 거 몰라가지고 얼마나 좋았어요. 아프리카 방송에만 있었는데 아, 예. 근데 우리 진보 지금 유튜버들 유튜브 헌들은 그 뒤로 한 7년 지나서 2017년도에 박근혜 탄핵 지나고 그때 뭐 그때 다 생겼죠. 새날이나 시사타파나 뭐 김용민이나 다 그때 생긴 거지. 우리는 한참 하고 있었고 우리가 네. 한참 선배니까 진보 유튜브는 나보면 선배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우리 강준호 이사께서 실제로 안티 이명박이 안티 이명박부터 출범한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네. 그때 함께 하셨던 거로 네. 제가 예, 예. 이렇게 정보를 입수했는데 예. 네, 맞습니까? 예, 그때부터 2008년도부터 백운정 예. 대표님과 함께 했었죠. 아. 예. 그때 백운정 대표님 좋아하셨어요? 좋아서 학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 그때요? 네. 아 그때는 백운정 대표님이 협박했습니다. 어디로 가면은 너 죽여버릴 거야. 아 도망가요 많이 운영자들이. 좀 아름다운 팀장이라는 분도 도망갔는데 내가 찾아갔어. 그분 학원 선생님 그 당시에 넥타임하고 강의하는데 찾아가서 모시고 나와가지고 결국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하고 있던 분들은 잘 된 사람이 없어.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미안해서 내가 이 서울의 소리 잘해서 세상 바로 잡으면 그분들 신세를 좀 많이 갚아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도 여러분이에요 지금. 그때 출범할 때 같이 했던 동지분들이 꽤 되시죠? 예 그렇죠. 그 당시 2008년도에 이제 안티 이명박이 출범을 했는데요. 네. 우리 그 서울의 소리가 그 출범을 한 거는 2010년입니다. 아. 그러니까 2010년에 예, 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안티 이명박 운동을 벌이시고 예예 예. 안티 이명박 운동을 벌였고 2010년도에 저희가 이제 독도 소송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독도 소송을 벌이게 되는데 네. 그 독도 소송으로 이명박이 엄청난 공격에 빠졌어요.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로 내려갔었죠 최진영 네. 그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독도 소송을 할 때 이재명 변호사님이 그때 이재명을 예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변호사는 그 전에 나는 2004년부터 알았고 예. 2004년도에 행사장에서 가끔 만났고 네. 이제 독도 소송 우리가 2009년도에 했잖아. 예, 9년부터 예. 해서 한 예. 5년 후에 이제 독도 소송 할 때 이제 독도 소송 하면서 변호사들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예. 곧 내가 이재명 변호사를 그때 용산 그 참사 있었잖아요. 네, 네. 그 화재. 네.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 독도 소송을 준비하던 운영자가 초심님 변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이재명
변호사 만나가 이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항상 그래 합시다 그러면 하는 거야. 예. 깊게 고민 안 해요. 그래요? 예. 성격이 나나 비슷해. 합시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또 만변할까 봐서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지금 저기 그 법원 앞에 거기 4층인가 3층이 사무실인데 우리가 갔지 않아. 네. 막 가가지고 막 밤을 새워서 도장 딱 찍고 국민소송이라 2,000명. 그렇게 해서 같이 이재명 당시 변호사랑 밤새워서 이렇게 같이 찍었죠. 변호사비도 그때 못 주셨겠네요. 변호사비는 우리가 후원 받아야 받았죠. 변호사비는. 그랬고요. 예, 이때 여기 그 예. 지금 사진이 아, 예. 그때 당시 예. 이재명 변호사와 이제 백운정 대표님 예.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시민 소송인단 네. 예 그렇게 같이 함께 이제 그 독도 소송을 하게 됐었고요. 아. 이제 그 결과. 이제 이명박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니까 네. 그 이 이명박 측에서 우리 안티 이명박에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누명을 씌웠죠. 그러니까 백운정 대표님이 그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언론들이 네. 경향신문만 제외하고서는 그 가짜 뉴스를 검증 한번 해보지 않고 받았었어요. 예 공중파 공중 3사는 물론이고 종편까지 해가지고. 뭐 민중의 소리까지도 썼다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우리 백운정 대표님이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 그렇게 다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때 당시 우리 서울에서 아니, 안티 이명박 회원수가 25만 명에 육박했었거든요. 예, 그냥 순수한 민중단체로서는 뭐 엄청난 숫자죠. 네. 지금도 엄청난 숫자인데 그때 당시로는 뭐 지금처럼 SNS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25만 명의 회원 수는 엄청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가 네. 그렇게 퍼지다 보니까 공중파에서 때리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회원 수가 10만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안티 이명박이 굉장히 우리가 완전히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해버렸죠. 네. 후원금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또 활동가들도 많이 떠나고 그래요. 그런 억울한 네. 상황 속에 자 근데 초심님 예. 네. 왜 그 이름을 서울의 소리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원래 이 서울의 소리 참 궁금해 이 제호가 민족의 소리예요. 네. 이 언론을 처음 만든 사람이 그 통일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민족의 소리고 이제 민족의 소리에서 이제 서울의 소리를 쓰게 된 건 서울 지부라는 의미예요. 아, 전체 민족의 전체 지금 현재 여기는 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예요. 허가 우리가 신고증에 그래서 이제 서울 지부. 아, 서울 지부. 앞으로 다 이제 저 미국의 워싱턴 지부 뭐 노산지르스 지부 다 만들려고. 아, 파리 지부 하려고. 아, 서울 지부장이 그럼 누구였어요, 당시에? 지부장은 그냥 다른 데는 없으니까 서울 지부가 지금 본사 같이 하는데 여기 지부일 뿐이고 아. 이제 앞으로 민족의 소리가 더 커지면은 각 지역에 그러지 포항의 소리, 포항의 부산의 소리, 부산의 광주의 소리 이렇게 나가야겠네. 예, 그렇게다가 예, 민족의 소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2010년도 그 전부터 네. 그 이명박의 배우가 유라이트였습니다. 친일 유라이트였기 때문에 우리 안티 이명박이 백운정 대표님이 이제 독립군 단체들하고 같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좀 같이 예, 보여주시면서 예, 예. 사진 좀 아니 여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와, 예. 예, 우리 백운정 대표님이 나는 그 2011년도부터 태극기 부대 같지 않아? 예, 독립비공자협회 대협력 위원장을 맡았어요. 되게 젊으시다. 예, 그게 언제 얘기야? 몇 년 전이야니까. 2011년도. 예, 12년 전.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제 독립군 단체들과 이제 같이 연대해서 활동을 벌였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서울의 소리가 안티 이명박 대변지이자 독립군 단체들의 대변지로 여성 팬들이 예. 여성 그 팬들이 많았겠어요 독자들이 저 조심히 아 근데 여성한테는 인기가 없어요 나는 왜요? 나를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멋있는데 아주 호남용으로 아니 나 저 20대 때 사진도 어디서 하나 구해가지고 봤는데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 그때는 머리가 길으셨죠 장발하고 있는 그 양주 마시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걸 며칠 전에 내 친구가 보내줬어요 같이 있던 친구 네. 이거 보면서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나 이렇게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네. 백운정 대표님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때 네. 탄핵 반대 분신 그 투쟁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분신 이전에 백운정 대표님의 그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치. 네, 그 전에는 진짜 멋있었어요. 그치. 예. 근데 이제 온몸이 다 이렇게 불에 그 타다 보니까 그리고 다시 막 이식수술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귀도 녹아내리셨잖아요. 귀 자세히 보시면은 백운정 대표님 귀도 녹아내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에 백운정 대표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깝죠. 네. 예. 자, 그러면서 서울의 소리가 2010년, 그리고 이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또 상당히 널리 알려지고 또 상당히 대중화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뭐, 어땠습니까? 그 당시 2004년에 제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이제 그런 어떤 일을 하고 그 후에 제가 조용히 있었죠. 네. 그 당시 지금 뭐 윤석열 지지자들이 하는 저런 패린지 이건 우리 상상도 못하고 우리도 좀 독해졌어야 되는데 심지어요 나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길도 횡단보도 아니면 안 건너려고 했고 담배꽁초도 그래서 내가 담배꽁초를 꼭 담배값 속에 넣어가지고 그때 담배 태셨어요? 네 그때도 담배 아직 아침도 태시죠? 항상 한 5년 끊었다가 박근혜 때였는데 넣고 조심을 했거든. 혹시 내가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도 했고 이런 사람이 뭐 문제를 발생하면은 대통령이 누가 될까. 근데 요즘에는 뭐 막 폐륜짓 하는 게 더 도와주는 것 같아. 김상진이나 안정권이 하는 거 보면. 근데 그때는 서울의 소리에서는 어떤 방송을 송출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언론 기사를 썼죠. 2010년대에는. 아, 언론 기사. 그리고 2009년도에는 아프리카 방송을, 현장 방송을 했고. 아. 근데 제가 지금도 후회하지만 그 방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하다가 유튜브 방송을 해왔더라면 지금 서울의 소리가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닐 때 하니까. 네. 근데 우리도 그걸 모르고 항상 사람은 뭔가 이렇게 메모리 되면 그 이상 벗어날지 모르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서 좀 더 통 큰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종편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항상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크게 해가지고 했고 또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때 큰 방송국 하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으면 오늘날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때 그럼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유튜브 채널. 아, 채널은 있었어도 있었는데. 거기 방송을 아, 방송을 안 하고 네. 영상만 좀 올리고 아, 네. 거기 이제 내가 하나 올린 영상이 600만 클릭 간 영상이 있어. 그 뭐죠? 광고비만 2천만 원 들어왔어. 그게 박정희 김영하 아, 지금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게 네. 우리 최고의 영상인데, 그게 그때는 노란 딱지 이런 거 없었고, 아 그랬으면 재정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왜 거기에 나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몰랐단 말이야. 거기서 박정희 영상에서 수익을 전부 보니까 2천만 원이 들어왔어. 뭐 많이 100만 원, 100만 원 몇 년, 2년 들어온 게. 그런데 거기서 만약 그 유튜브를 그 했으면 다른 데 없으니까 엄청난 반항을 일으키고 재정도 충분할 텐데 그래서 내가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고 지금도 계속 내가 종편 하는데 종편 만들어나는 거야. 만들면 돼요. 아니 근데 그 유튜브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한 2016년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 네. 바로 응징 취재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부터 현장 방송을 했다니까. 진즉 2011년부터 현장 방송을 해서 갔어야 되는데 네. 채널만 만들어놓고 그걸 할 줄을 모르고 장비도 모르고 아니 어마어마한 건 줄 알았지. 그때 방송하는 거는 저 방송국 MBC나 KBS만 하는 걸로 알고 나뿐 아니라 다른 네. 사람 엄두도 못 냈는데 사실은 카메라 하나만 사면 되는데 그런 사람 그때 이제 야이노마 그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16년도에 이제 야이노마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그 야이노마 할 때 그 대상이 특히 저 누구죠? 그 친일파 네이놈이죠. 네이놈. 그리고 한 가지 서울의 소리가 백마의 진직 교수일 텐데 한번 해킹 당했잖아. 예.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그때 상당히 한 10만, 20만 이상 이 구독자가 한 5만 빠져버리고 예. 그 당시에 구독자가 5만 빠지면서 알람 가는 구독자들이 다 빠졌어. 그 뒤부터 우리가 저 생방송에 사람 숫자가 적어진 원인이 거기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알람 가는 사람만 알람이 가니까 해킹당한 거 바로 알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사람들이 한 5, 6만 빠져버리니까 진상 구독자들만 빠진 거지
타격이 컸어요. 그때 네. 주로 그때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 네. 서울의 소리 구독자분들 특정한다면 어떤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서울의 소리 구독자는 기본적으로 강성을 가진 분들. 그리고 별로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는 부자는 없는 걸로 알아요. 왜 그러냐? 부자들은 서울의 소리 이렇게 후원하고 하던 분들이 네. 염려를 많이 하고 특히나 윤석열 정부 탄생 뒤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하고 거리를 두고 친하던 사람도 막 지뢰 걱정을 해서 서울의 소리 이름만 나오면 자기 무슨 세무서나 받을까 봐서 그걸 차단시키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타격이 상당히 있었어요. 저희 유영하 교수님이 와가지고 막 세게 강하게 해주니까 지금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아니 나 놀랬어. 선거 윤석열 대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 줄을 서고 네. 네. 또 이재명 대표 되면 또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았는데 네. 윤석열 되니까 팔을 딱 끊어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그저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네. 네. 아 제가 그때 토유능부터 결합했죠. 네. 정대택 회장님의 꼬임에 빠져서 이방한 감사에 오게 되면서 그렇게 했었죠. 네. 하여튼 그러면 2016년 그 탄핵 집회 탄핵 때 어떤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우리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릴까요? 네. 2016년도에 이제는 이제 그 한 10월달부터요. 네. 10월달부터 이제 백운정 대표님이 그 이제 그 촛불 활동가들하고 그 뒤에서 이제 좀 이렇게 활동가들을 모아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시민 단체들하고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그 10월 29일에 첫 탄핵 촛불을 그때 밝혔죠. 아 27일. 예, 27일 날 첫 탄핵 촛불을 밝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부터 그게 이제 우리 예. 서울의 소리 방송으로 다 중계됐죠 그때는. 그때 중계를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때도 아니, 그때는 제대로 못했고요. 언제 그랬냐면은 일단은 이제 그 12월 달에 12월 19일인가요? 12일인가 그 탄핵안이 가결됐잖아요. 아. 이제 그 탄핵안이 가결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태극기 부대들이 나왔었거든요. 탄핵 반대 집회. 그래서 백운정 대표님이 그때부터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응징 취재한다. 그 실상을 알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튜브 방송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아니 그게 예. 아니고 본격적인 예, 이 탄핵 전국에서 이제 탄핵 촛불이 막 일어날 때 유튜브를 더 강화시킨 이유가 한 번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유튜브 했어요. 경호가 심경호가 따라다니면서 청와대를 내가 피켓 들고 이제 청와대 정문 가는데 중고등학생 한 3, 40명이 모여있다가 와 아, 그러면서 그랬죠, 막 이게 이제 막 10만 넘어가는 또 유튜브 영상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편집해서 올렸어요. 그때 생방송을 못하고 할 줄을 모르고 찍어다가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게 10만 가면서 구독자가 5천에서 늘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생방송을 하기 시작하고 대부분 그 전 탄핵 전국 전도 생방보다는 대부분 다 촬영해다가 편집해서 예. 올리는 거 그런 식. 그걸 다 직접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다 직접 했죠. 쇼츠도 만드셨구만. 쇼츠는 아니고 영상 편집은 하고 예, 짤영상. 짤영상.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도 참 서울의 소리가 재정만 좀 좋았더라면 좋은데 저기 저 어디 신월동 지하방에서 50만 원짜리에서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살았어요. 집세 50만 원 주고 그 우리는 어디에 가서 남한테 참 아쉬운 소리를 잘 못 하는 성격이라 뭐 어디 뭐 어렵다 후원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잘 못 하니까 어떤 데 집세가 막 6개월씩 밀려가지고 이제 그 안 쫓겨났어요. 근데 한번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요 집세를 한 6개월 못 냈는데 집주인 할머니가 오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 되고 그러냐고 말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어따 그따위 수로 이해가냐고 그래가지고 아단을 짓는데 그러다 보면 또 누가 어디서 돈이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백운정 대표님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보여. 그게 생기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백운정 대표님하고 이명수 기자하고 폐지도 주스러 다니시고 저기 우리 강남에 그 건물 있잖아. 거기 가면 고물 폐지 똥걸레 주사가지고 팔고 이렇게도 했어요. 김밥도 팔았죠. 근데 영상. 그때 차라리 유튜브를 하면서 좀 뭐 후원 이렇게 하고 했으면 될 텐데
그 이명수 기자 김밥 저녁에 예. 김밥 싸가지고 그 술집 가서 이렇게 팔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좀 너무 고지식하고 멍청하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가 그렇게까지 많이 뭐 그런 유튜브뿐 아니라 우리 지금처럼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우리 회원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어려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이라 그렇게 해서 지내왔죠. 아, 과거 일 생각하면 아름답게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이명수 기자하고 우리 백운영 대표님이 끝까지 서울의 소리 지키시느라고. 성형 기자도 고생했다 그러던데. 네. 아니 뭐 그 저기 사람이 뭐에 매몰되면은 고생을 몰라요. 내가 신월동에서 한 3년을 지금 생각해도 나도 이해가 안 돼. 네. 왜 무슨 뭐 락구락구 침대라도 하나 갖다놓고 누워서 자지. 의자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컴퓨터 일하다가 잘 때는 여기 의자 하나 더 갖다놓고 내 왜 이렇게 잤는지 3년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고생스럽다 불편하다는 생각을 못해. 근데 또 뭐 옆에서 침대 하나 갖다 주는 놈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살아도 아니 그 의자 통해서 주무시는 걸 영상으로 내보냈으면은 아니 사진은 있어요 그거. 아, 그럼 독자들이 침대를 사줬지. 근데 그 사진은 누가 찍어놓은 게 한 장인가 있던데 그게 믿기지도 않아. 얼마나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지금 그때 그 길거리 강남 가서 침대 하나 그리고 쓰레기 주실 때 이제 강남가 주사다가 그때 네. 놓고 침대 하나 놓고 잤죠. 근데 그 유석춘이라든가 이우연 이런 사람들을 응징해야겠다는 왜 생각하신 거예요? 예. 어디? 아 유석춘 거 지금 식민지 근대화 운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서울의 소리가 2010년부터 서울의 소리하면서 입을 꼬매도 할 말을 하는 장언론으로 했잖아요. 아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사를 험하게 썼는지 박근혜가 나를 직접 고발했어요. 왜요? 헌법 위반으로. 오. 취태민 아들 막 이거 저. JTBC에서 나오기 전에 나하고 저 썬데이 저널 여는 발행이 있잖아. 둘이 그냥 아주 난리를 쳐가지고 박근혜가 그랬죠. 나하고 여는 발행인을 고소를 했어. 직접. 예. 유일의 박근혜가 직접 고소한 건. 직접. 예. 와.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에서 이제 박지만도 나를 고소를 해가지고. 박정희 아들? 예. 예? 박지만. 박지만. 아들. 박정희 아들. 예. 박지만에서 내가 이제 직접 정인신문을 좀 하자 해서 박지만 나오라 했더니 안 나와가지고 전인식이라고 검사 출신 박지만 비서가 뭐 거기 나온 모양이야. 그 비서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어. 그 당시 이제 박지만한테 내가 그 공천에 관여한다. 이래서 기사 썼더니 그걸로 이제 자기 공천에 관여 않는데 관여한다고 고소했는데 그 기사 영향력이 상당히 파급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어이 파급력 컸죠. 그때 박근혜가 고소할 정도면 컸죠. 우리 컸어요 영향력. 그래가지고 전인식이 나와서 내가 직접 신문했지. 박지만의 사적 비서요 공적 비서요 딱 찍었지. 공적 비서래. 그러면 사적으로 공천 관여한 건 모르겠네 이상 그러고 내가 맞췄죠. 그때 당시 이제 백 대표님이 그 활동하던 그 사진을 한번 네, 볼게요. 봅시다. 예. 아 이제 200명. 예, 이거는 이제 그 외왕 생활 파티 때 외왕 호텔에서 그 일본왕 생활 파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백운영 대표님 그것 때문에 나 체포당했어요. 예, 그렇죠. 거기 갔는데 이번에 김희가요 불렀다는 거 아니야. 아, 이번 나 출신님 몸이 날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날고 있지 않아 차로 대사 차로 날라 들어가신 거죠. 일본 대사 차라고 내가 지금 날고 있어. 예, 일본 대사관 찬지 알고 몸이 날리셨는데 필리핀 대사관 안쓰가게도 이게 태국인가 이게 태국 대사관 차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산에 김희가요 불러러 가. 그 사진 좀 더 놔둬 봐. 이거 참 사진 더 보여주세요. 여기 남산에 이번에 김미가요 물론 일왕 생일이 4년 만에 열렸거든. 네. 네. 근데 내가 그걸 몰라서 내년에는 챙기겠지만 우리 앰프 차가지고 호텔에파 대고 국립공가를 부르고 맞섰어야 되는데 아 내가 바보 같아가지고 그 활빈당 홍정식이만 가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 나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대단한 일을 했다 칭찬 만남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내년에는 일왕 생일 때 김미가요 부르면 우리가 독립군가를 부르고 네. 엄청 크게 틀어가지고 벌금을 물더라도 그 안에 파티장까지 들리게 우리 앰프 성능 좋은 것도 네, 해가지고 예. 가게 21일경이니까 네. 2월 16일 며칠이 2월 2월 달이니까 내년에 그것 좀 꼭 좀 예. 하자고. 자, 그렇게 하여튼 그 유석춘, 이우연, 주옥순, 그 다음에 홍준표, 나경원, 황교안까지도 다 응징 취재를 하셨던 거죠. 예.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되게 기분 나빴겠어요, 근데? 근데 왜 했냐면 우리가 저항언론 하다가 박근혜한테, 박근혜 정권에 저항하고 이명박권에 저항하다가 촛불혁명 성공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겼잖아. 이제 응징을 좀 해보자. 왜? 응징의 대상은 그래요. 잘못을 저지르고 사과나 반성하지 않거나 법적인 처벌을 안 받은 사람이 응징 대상이야. 잘못을 했어도 반성, 사과를 했거나 사법 처리를 받았으면 우리는 응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홍준표 같은 사람 내가 BBK 막아서 이명박이 대통령 만들어주 이거 정말 나쁜 놈 아니에요. 근데 사과도 안 해. 그렇지 뭐 나경원이 나베 뭐 주옥순이 예쁜네 막 뭐 아베 만세 부르고 뭐 이우연이 이놈 아주 그런 뻔뻔한 놈이에요. 내 그놈 때문에 벌금을 지금 얼마를 본 거야? 한 500만 원 물었나 봐. 그렇죠. 유석춘이 그놈 이영훈이를 못 만났는데 이영훈이가 핵심이지. 네, 핵심. 그놈을 집을 집까지 찾아놨는데 못 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에 이겼으니까 촛불혁명 성공했으니까 혁명정부는 적폐청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적폐청산 위원장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네. 적폐청산 위원이 위원장을 내가 임명장 받았다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한테. 후보한테. 나는 적폐청산해도 그 후보 때 그 후보가 당선되면 그게 뭐 공식적인 아니라도 적폐청산 위원장으로서 내가 임명장을 받았다니까.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셨어야 되는 건데. 뭐 그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을 내각에다 그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대통령 직속기구를 직속기구로 한다 해서 우리가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자 하니까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쪽에서 그 정부에서 그걸 만들 거라고 해서 못 만들었는데 만들기는 무슨 적폐를 키워주기만 했지. 그 시민사회단체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적폐청산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적폐청산 위원장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적폐 응징에 나서도 된다는 내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어요. 나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너. 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한테 적폐청산 지금도 있어 임명장. 적폐청산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뭘 기억해요? 아, 계속. 예.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네. 우리가 검찰개혁 때 촛불 얘기를 좀 할까요? 예. 이거는 그때 우리 저 김병산 기자도 같이 하셨나요? 네, 그때 저도 이제. 뭐 사진 보면서. 네. 사진 좀. 아, 검찰개혁 쪽은? 이거 이제 이명박 구속 촉구 이거부터 가야지. 이게 예. 지금 내가. 단식하는 저 차에서 내가 저기서 6개월을 살았어요. 예, 다신동성은 이거 이전에도 스타렉스 차 계속 박근혜 퇴진 때부터 네. 다신동성을 하셨었죠. 그때도 사진을 계속 2014년도에 했었고, 그다음에 2017년 이명박 구속 촉구 다신동성. 그다음에 그때 6개월간 한겨울에 6개월간 하셨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저기 그 이명박을 구속시키시고 예. 그 다음에 또 바로 양승태 예, 구속 들어갔죠. 단식 저 때도 예. 아 10여일 하면서 구속 예. 6개월 만에 이제 양승태가 구속. 그때도 한 여름에 6개월간. 아, 그 여름 더웠어요. 예, 진짜 6개월간 단식하셨다고요? 아니 한 열흘인가 하고 6개월 농성하고. 아, 농성하고. 그 후에 예. 그 다음에 또 준비된 사진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검찰 개혁 얘기를 좀. 검찰 개혁은 얘기도 하고 싶어요. 검찰 개혁은 그냥 검찰한테 지배당하는 세상을 만들고 지금 검찰 개혁 운동한 사람은 전부 머리 박고 반성해야 돼. 그거 이 얘기 끊을 필요도 없어요. 성공도 못한 건데 양승태 구속이나 이명박 구속은 성공했지만 검찰 개혁 얘기는
앞으로 검찰 말살 운동을 해야지 개혁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아니 그 당시 했으니까. 그 당시 했어도 그건 하나 자랑거리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서초동 집회 그걸 말씀. 아 그 서초동 집회다 윤석열 탄핵을 잊히고 윤석열 파면을 잊혀야지 그거 다 후회스러워 가지고 쓸데없는 이런 거지 그게 검찰도 키워준 격이 돼 버렸는데 그 어떤 운동을 해서 운동을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결과를 보고 다음에 그걸 반성해서 다음에는 그런 룰을 변치 말아야지. 지금 그 당시 윤석열 파면이나 윤석열 탄핵으로 100만이 나왔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파면을 시키든지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구독자가 한 50만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그 당시만 해도? 아,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만 4년 네. 횟수로 5년 차 근무하고 있는데 네. 제가 처음 입사할 때 여기 구독자가 10만에서 이제 15만 가고 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제가 들어왔거든요. 검찰 개혁 할 때는 한 20만. 그렇지, 20~30만. 20만, 25만 아마 그 사이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때 초시님께서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검찰 개혁 뭐 조국 수호를 외칠 때 사실 초시님께서는 그때. 아니다.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그죠? 나 농성도 했잖아. 국회 앞에서 크게 지금 국회 버스에다가 윤석열을 탄핵하라. 아무도 관심도 안 맞아요.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농성하고 있었는데. 초신님이 성경 지명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 내가 했던 뭐 후회스러운데 계속 얘기하세요. 네네. 그때 초신님이 그걸 주장하셨는데 많은 이제 주변 분들이 그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 부담 주니까 하지 말라고 한 사람도 많았어. 네. 자, 안타까운. 그래서 나는 지금 검찰개혁 얘기는 입에 꺼내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나라도 배라도 가려고 활복하면서 윤석열 파면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모든 건 내 잘못이지 남 탓하고 싶지 않아요. 결정적인 역사적인 순간에 한 사람의 힘이 역사를 네.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는데 나도 오류를 네. 범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한테 그 부분은 굉장히 내가 죄송하다. 내가 앞장서 한 사람이 길을 잘못 인도했잖아. 괜히 뭐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사놈들이 다 아는 거잖아 공수처도. 그 뻔히 짐작은 했지만 아니 그저 공수처를 나 같은 사람 데려다 공수처장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판사 검사 법조인들 다 갔다 왔는데 20만 원이 나한테 나오더니 또 예예 방송 중인데 빨리 오세요. 예. 여러분들은 평상 생방송 도중에 예. 전화 받으시는 보내기 때문에 못 나오신 거예요. 예 오죠 그러면 국기 예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 국회에 그 무슨 다 퇴장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다 퇴장해가지고 정속초가 부족해서 움직이질 못한다고 이상만 예. 의원님이 보고했습니다. 네, 우리 네. 국회에서 이렇게 2부터 토론회 오시기로 했는데 아, 뭐 늦으면 오피스 없는 대로 하지 뭐. 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10만, 20만 하다가 그다음에 어떤 계기로 해서 독자 수가 척척척 늘어났나요? 아, 사실 뭐. 차차 늘어났다기보다는 꾸준히, 예. 꾸준히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가 아까 초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중간에 뭐 해킹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고비가 되게 많았었고 한데도 지속적으로 이제 구독자 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신 거죠. 예. 그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만 해도 4년 전에 10만이었는데 지금 네. 100만까지 올라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부터 초신님 모시고 지방을 많이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득도했어요? 나름 제가 아 초신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지방에 가게 되면은 뭐 적게는 막 되게 적은 인원들이 나오시는 네. 지방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은 또 많이 나오시는 또 그런 지역도 있는데 초신님이 이렇게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세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가장 큰 어르신이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좀 두드러진 활동을 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아, 내 마음에 진보적인 성향과 생각은 있지만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이 초신님이 지방에 직접 가셔가지고 거기서 막 외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직접 또 행진도 하시고 사실상 그 부분이 가장 그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행동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들이 다시 깨어나서 결국 전국 집회 때 그분들이 올라오시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직접 제가 목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 나는 못하는데 우리 추신님이 최전선에서 그렇죠. 몸을 던져서 네. 싸우시니까 네. 거기서 이제 구독 좋아요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진심으로 이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의 소리 구독자가 많이 된 건 응징 취재. 아, 응징 취재. 응징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응징 언론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응징의 의미는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도록 야단을 치는 거지 예. 뭐 복수를 한다거나 폭력을 네. 행사하지 않는데 유석순이는 그 폭력이라 할 수 있는 내가 팔도 끌어안고 했지만 결국은 폭력을 배제한 응징 취재 네.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게 거기서 내가 그때 시청자들 반응이 어땠어요? 와,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폭발적이었어. 아, 이거 저는 그래서 서울의 소리 유튜브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 응징 그렇죠. 취재 때문에 네. 아. 에, 알려지게 된 거죠. 제가 이놈아.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최신님께서 검찰청인가요? 대검찰청인가요? 거기 기자실을 최신님께 들어가셔가지고 기자들이 쫙 있는 큰 방이었어요. 거기서 막 기자들 호통치시고 막. 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반문을 못하고 나중에 한 기자가 저 구석에서 뭐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또 초신님이 가셔가지고 막 꾸짖고 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때 정말 통쾌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말로만 어떤 행동도 그 어떤 뭘 부시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호통치시고 말로써 그 수많은 기자들을 다 잠재우고 마음만 못하게 만들었던 그 장면이 저는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 네네 맞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네. 그리고 다 이제 그 저기 우리가 이거 응징 취재하고 서울의 소리를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그 문재인 정권 이제 들어서고 촛불혁명 성공하고 이제. 우리는 즐거운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내가 제일 벌금을 많이 내고 재판을 많이 받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경찰이나 검찰이 굉장히 우리를 우대해 줬어요. 근데 양승태 구속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아무리 재판해도 하나 변하는 게 없어. 예를 들어 약식기소 500 나오면 재판하면 그전에는 뭐 깎아주고 했는데 네. 심지어 그 이 의원이 계란 던진 걸 징역 6개월 구형해가지고 여자 판사가 봐줄 듯이 이렇게 하더니 그냥 그대로 250만 원 벌금 때리고 해서 이게 찍혔나 봐. 그래가지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내가 전과가 한 20, 30개 들었을 거예요. 벌금 액수는 우리 기자들까지 낸 거 해가지고 지금 한 5천만 원 넘었을 거예요. 거의 1억 가까이. 1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이명박근혜 때는 심지어 43개를 하나로 병합까지 해주고 예. 그 43개 병합한 재판에서 상당히 문제의 판사라는 그 원세훈이 이 사람을 그 봐준 판사 재판관인데 내가 재판 때마다 가서 원세훈 재판 때마다 가서 많이 쳐다보고 있었거든. 그리고 막 사진 올려가지고 욕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징역 6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 1년 4개월 주더라니까요. 예, 우리는 재판부에 가서, 뭐, 좀, 요즘 변호사들은 그래요. 웬만하면 네. 가서, 아, 잘못했다 하고 선처를 구하라고. 나 그래서 변호사들 그냥 데려다 놓고 내가 다 하지 변호사 보고 하라고 안 해. 변호사들은 무조건 판사한테 선처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 서울의 소리 역할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저 잘한 거 하나도 없죠. 대선에 졌는데. 김건희 녹취록 얘기 좀 할까요? 김건희 녹취록. 김건희 녹취록도 결론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그걸 실행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이제 그거는 좀 묻어놓고 이제 그 나쁜 결과를 바로 잡은 후에 그때 평가를 해봐야지. 아니 그 당시에 이제 대선이라든가 김건희 녹취록 그때 이제 시청자들께서 많이 연호해 주시고 그렇죠 많이 독자들이 예, 많이 들지 않았나요?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 공개했던 것도 대단한 용기였잖아요. 물론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여튼 뭐 이명수라는 좀 괴물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능한 거지. 앞으로 그런 녹취록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명수 기자의 김건희 녹취록 네. 같은 거는 네. 취재사상 나올 수 없는 거라니까. 누가 그런 걸 하겠어요? 그렇죠. 어느 기사가 그거 할 만한
이 뭔가 뻔뻔함도 없고 이명수가 뻔뻔하니까 이명수는 괴물이라니까요. 이명수가 할 수 없었던 할 수 없어. 예. 지금 또 이제 취재를 뭐 우리 계속 뭐 하고, 할 건데 네, 하여튼 뭐, 네, 뭐 예. 취재는 할 건데 또 이명수가 그런 거 취재 좀 하나 했으면 좋겠어. 이제 하기 힘들 거야 아마. 저는 다 알려져 가지고 네,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은 녹취는요. 아, 아직 쓰여지지 않은 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살짝 보여진 건 있지만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초신님이 이제 그 용산 직무실 앞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그러니까는 지금 조선일보가 뭐 김건희라든가 윤석열을 찬양하는 듯한 어떤 그런 그것이 특히 재판부에 제출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네, 녹취록에도 그게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도를 해가지고 또 저희가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저께 이제 하셨는데 네. 그러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김건희는 김건희를 묶을 수 있는 게 7시간 녹취록이야. 김건희를 미워하려고 어저께 그저께 조선일보가 주가 조작 할 줄 모른다는 걸 하자마자 우리가 반박을 바로 하잖아. 도이치 모터스 네. 권우수와 애인 같은 사이였고 20년 직이다. 네. 앞으로도 그런 거 하면은 바로바로 반박 나갈 거예요. 김건희가 여기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자숙하고 네. 숨 죽이고 얼굴도 안 보이면은 몰라도 나대면 바로바로 반박이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김건희가 궁지에 몰리는 거나 7시간 녹취록 때문에 몰릴 수도 있어요.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직도 이거는 칼날을 세우지 않은 그런 칼이다. 그때 독자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 당시에 김건희 녹취록 공개. 아니 대단했죠. 그때 이걸로 대선 다 이기는 걸로 했는데, 아니 실망을 커가지고 어떤 사람 서울에서 되게 욕해요. 김건희 예, 녹취록 때문에 왜? 저기 대선 졌다는 사람도 있어. 몰라요 무슨 이유인지. 그게 사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발표가 되지 않고 일이 좀 김이 빠졌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는 저희가 할 수도 있었지만 공정성을 위해서 레거시 미디어인 MBC가 하길 원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MBC가 하긴 했죠. 예, 근데 네. 그 전에 이제 모 언론들에서 예, 먼저 터트리는 바람에 아 사전 정보를 예, 입수해 버렸어요. 자기네들이 많은 걸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 네.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터트려 버리는 바람에 이제 김이 빠지고 제대로 공격할 수 없는 지경을 만든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 당시 MBC가 네. 만약에 사전에 법원에 그런 결정이 없었고 네, 논란이 안 됐으면은 네. 그대로 다 발표를 했을 텐데 그렇죠. 많이 필터링 하는 바람에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거죠. 상대방이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쳤어야 되는데 미리 공개되는 바람에 그래도 법원에서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다 방송하라고 했잖아요. 어이, 사생활이 어디 있어요, 공인이. 아니, 그런데 그래서 MBC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거라도 준수했다 그러면 더 폭발력 있는 걸 했을 텐데 그 당시 봤을 때는 뭔가 우리가 기대보다도 더. 뭐 거기에 MBC에서 그 당시 가처분이 도이치 모터스도 하지 마라 딱딱 정해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하여튼 이 7시간 녹취록은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큐도 만들고 책도 쓰고 해서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빨리 조용히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이게 김건희 윤석열을 잡는 칼로 쓰일 수 있을 거다 나는 보고 있어. 거기다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취재들을 해가지고 그게 더 확실하니 나올 수 있는 얼마나 김건희나 최은순 윤석열이 나쁜 자인지 예, 어떤 재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것까지 더해서 복합적으로 네. 이 자들이 저지른 짓들을 우리는 알리는데 윤석열 김건희는 빨리 감옥으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때문에. 그동안에는 제 기억나는 것이 아크로비스타 집회가 성당. 아, 그거. 그거 네. 굉장히 중요한 집회였죠. 아니, 중요한 집회. 처음으로 그 윤석열 그 집 앞에 가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집회는요. 사실은 우리는 윤석열 당선되고 멘붕에 빠졌다 정신 차리고 싸울 준비를 해가고 우리 서울의 소리를 강화하려고 직원 늘리고 네. 예, 돈 없지만 막 네. 보강하고 있는데 평산이 난리 났다는 거. 나 그쪽에 네. 눈도 안 뒀어요.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대응을 좀 하겠지 했는데 거의 뭐 그냥 보름 한 달이 돼도 아무 대응도 없어가지고 내려갔잖아. 우리가 가자 해가지고 대구 달서 경찰서에 박근혜 집 앞 집회 신고를 미리 하고
그래야 이게 소문이 쫙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달성경찰서 박근혜 집 앞에 맞불 집회하겠다 집회 신고를 하면 그게 정보가 청와대까지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것과 예상하고 집회 그렇죠. 신고를 예.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양산 가가지고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일 모레 3일 안에 이거 집회 안 끝내면 낙그룹이 딱 하겠다. 네. 딱! 그래서 그때 발표를 그게, 하니까 그게 안정권이었죠 그때 그게. 안정권 뭐 다 많았으니까 뭐 거기 하니까 다 몰려 있었어요 하니까 3일 만에 우리 수입이 금지돼 버렸어 그 발표하고 와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아 그래가지고 집회를 시작하는 와중에 일주일 있다가 계정이 없어져 버리고 예 폭파됐죠 근데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아, 무서워서 못해요 사실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 이런 험한 집회 못 오는 건 그거 중계하다가 신고당해가지고 계정 폭파될까봐 무서워하는 사람도 난 꽤 많을 거라고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분들은 근데 서울에서는 유튜브 폭파됐어도 그날 밤에 뭐 잘 됐다 없으면 어때 그러고 야 다른 계정으로 해 그러고 자수 막 다른 사람들 엄청나게 문자하고 전화하고 큰일 났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 쪽에 압박을 해서 내가 면담하고 수사가 가서 이 유튜브 가만 안 두겠다 한 달 집회 신고 아 구글 그리고 내가 정부과 형사한테 그 유튜브 구글 측에 연락해 초심 여기서 죽겠다고 집회한다고 그러고 있으니 한 5, 6일 만에 계정이 열어줬잖아 그러니까 수익 창출은 아직도 안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독자들이 그때도 상당히 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아, 독자 저기 독자 많이 는 건 7시간대도 좀 많이 늘었고 한 20만 명 늘었을 네네. 거예요 아.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할 때 그때도 네. 늘고 그 당시 아크로비스타 할 때 그 당시에 예, 좀 후원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적자 보는 걸 지금 그때 후원으로 메꾸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우리 독자분들이 만 원, 이만 원씩 네. 모아서 하는 걸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도 좋아요. 뉴스타바 같이 수익 창출 안 하는 게 우리로서는 할 수만 있으면 훨씬 자유스럽지. 유튜브 수익에 신경 쓰려면 유튜브 비위를 맞춰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계정 삭제 안 될 정도로 이런 거 아주 뭐 이상한 것만 안 내보내면 되잖아 네. 노란 딱지 붙어도 자연스러워요 그냥 그거 신경 안 쓰니까 우리도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제 종편까지 가면 우리는 종편까지 가면 뉴스타파가 지금 4만 명이래 후원자가 네. 우리 만 명이잖아 만 명. 우리 2만 명만 되면은 종편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제 50명 직원에다가 그러면 2억까지면은 충분히 50명 3,5,15 300만 원씩 잡고 1억 5천에 운영비까지 해서 네. 2억 별거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한 만여 명 드는데 이제 그걸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사업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내가 종편 한다니까 웃을 사람들 많겠지만 이 어떤 그 발상을 전환해서 통큰 계획을 세워야 내가 그걸 시도하면은 다른 사람 누가 내가 시작하면 따라올 수 있잖아. 내가 유튜브 하니까 많이 했잖아 또. 그래서 누군가 하라고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자꾸 맨들자 하는 거는 누가 좀 뭐 돈도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근데 기자들 출신은 못해 이거. 경영자가 하는 거지 기자는 이런 방송 만들고 이거 못해요. 경영자와 기자는 다르거든. 회사원과 경영자는 생각이 달라서. 그렇죠. 이 경영자는 통이 크지 않아. 근데 기자나 회사원들은 거기 자기 업무에만 있는 분들이라 그거 하면은 엄두도 못 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과감히 흘리는 거지. 나만 말 많이 하니까 저 강전호 의사님. 말 다 해놓으시고 다른 사람 하라고. 네. 하신 말씀 하세요. 시간도 이제 2부 순서 좀 있으면 시작해요. 예,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뭐 결론 부분에 다 와 있으니까 저희 서울의 소리의 그 전신은 바로 이제 안티 이명박이었죠. 예, 안티 이명박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그러던 와중에 네. 와중에 서울의 소리가 그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네. 진짜 억울한 누명을 썼었고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누명을 우리가 그 당시 누구에게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론들도 다 등 돌리고 언론들이
앞장서가지고 그 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스스로 서울의 소리를 만들게 됐던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그 김영상 기자 보시기에는 이제 서울의 소리가 네. 종편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네. 새롭게 변신해 나가야 되고 또 항상 네네. 새롭게 변하고 네. 또 우리 시청자들과 독자들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일하시면서 느낀 생각 없으세요? 아, 터놓고 얘기하세요. 예. 예, 제가 그 지금 한 6개월 전이죠. 6개월 네. 전에 최신님께서 이제 코멘터리를 계획을 하시고 네. 또 우리 유명한 교수님하고 이제 이제 뉴스 코멘터리를 계획하실 때 네. 저희 직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사실 그 뭐 없지 않아 뭐 밖에서 저희가 서울의 소리 직원이다 뭐 기자다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무시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위험한 사람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찍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게 택시도 안 들어주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 그때 초신님이 그 말씀 주셨을 때 전 그때 결심했던 게 아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재주라든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서울의 소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공정하고 당당한 언론으로서 커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부터 뉴스 코멘터리 새벽에 네, 나오셨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뭐 영상에 관련된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그 이후부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김영삼 부장 얘기 더불어서 진보나 보수 중에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어요. 서울의 소리는 전문 기자 출신도 아니고 무슨 학벌 뭐 지연 학연을 찾는 데서 절대 저는 학벌이나 친구 한 명도 나는 연락도 안 해. 여기 오지도 못하게 학연, 지연, 이거. 나보고 고향 물어보면 나는 굉장히 싫어해. 그것도 지연을 찾기 위해서. 저와 우리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네. 인연.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학연, 지연, 뭐 이런 건데, 진보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류가 있고 진짜. 비주류가 있어서. 대단하네. 우리 같은 사람은 몸빵이라고 비하를. 노무현 정부 때 노사모 몸빵이라 했거든. 예. 자기들 두뇌 가진 사람들이 예, 몸빵들을 비하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몸빵들이 역사를 다 이뤄왔어. 노사모들이 몸빵들이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었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몸빵들이 박근혜 탄핵도 시켰고 몸빵들이 이명박 정부 때 저항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명성 있는 사람이 뭘 하면 그냥 쉽게 잘 되는데 우리는 같은 사람들을 비주류들은 노력 엄청 하고 막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게 뭐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이 사회에서 몸빵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예. 민초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어떤 뭐 대학 교수나 무슨 검사 판사가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몸빵이라는 촛불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의 소리는 존재하고 있다 내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이팅! 예. 그래서 제가 그 유용한 뉴스 코멘트리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만둘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진짜 몸빵 방송이더라고요. 그 몸빵 방송이 여기 그래갖고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으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민주주의라든가 삶의 부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 정치적인 바뀔 수 있었던 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 뉴스 코멘트리 항상 저희들이 내거는 슬로건이 대중민주주의예요. 결국은 네. 대중이 만들어 나가는 거. 그 대중이 만들어 나가는데 바로 서울의 소리가 앞에 서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저도 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스스로 저희도 실감하게 됐고 그래서 조신님이 저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저는 대중민주주의에서 유영아 교수님이 이제 몸빵이 된 거야. 이제 교수 자 떼버려요. 몸빵이에요. 유영아 몸빵. 유영아 몸빵. 민초. 몸빵 뉴스 코멘터리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무슨 뭐 교수니 이런 명칭 붙이지 말고 유영아 몸빵. 아, 몸으로 떼우는 사람. 아, 이렇게. 대표님은요? 나도 몸빵이야. 초심 몸빵. 얼마나 좋아. 우리 100만 독자를 기념하면서 우리 몸빵 방송으로 새롭게. 사실상 그것이 저도 이제 네.
99만 9,840명. 이제 우리 방송 중에 160명만 예. 들으면 되는데 아까 600에 시작해가지고 240명이 늘었어. 네, 네. 많이 그러니까 들으셨는데. 160명 네. 더 늘면 이게 우리가 우연치 않게 아침에 100만 되는 걸로 계산해서 했는데 더 재미있게 방송 중에 100만이 되는 이런 극적인 시간을 주신 네. 우리 유영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잖아요. 네. 뭐예요? 우리 서울의 네. 소리 그 시청자 수가 네. 시청자가 네. 뭐 구독자가 더 많은 게 아니라 비구독자 비율이 더 많다는 거. 아 그건 그래 아, 앞으로의 미래에 더 가능성이 있다. 그 예. 부분은 이따 네. 얘기하고 나아갈 방향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모두 도착해서 끝내래. 2부 네. 2부 안내하세요. 예, 자 이거로 저희들 1부 마치는데 저도 좀 잠깐 얘기해도 됩니까? 예, 예. 예. 몸빵 유영아가 아, 이 서울의 소리에서 제가 뉴스코멘트리 아침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을 그동안에 제가 만나왔지만은 이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만나면서 바로 이들이 우리 역사를 만들어왔고 또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제가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신님이 그만둬라. 그 전까지는 제가 몸빵으로서 뉴스 커멘터리에서 아, 우리 또 김병삼 기자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케이크도 우리 작가들이. 네. 처음에 케이크 좀 이래 가져. 아니, 작가들이 처음에는 네. 섭외 안 된다. 뭐, 네. 아주 그랬거든. 이제는 뭐, 우리 콜하면 바로 나옵니다. 아니, 안 되면 서울역 노숙자분들 모셔와요. 아, 지금. 아, 그분들이 얼마나 뉴스거리야. 아, 지금 잘 되고 있다니까요. 아니, 네. 아니, 좀 생각을 바꿔요. 알겠습니다. 서울역 가면 노숙자 대장이 있을 거고. 그럼 다음 주에 방송을 네. 서울역 가서 네. 특별 야외 방송. 야, 이거 우리. 네. 뉴스 코멘터리 작가분들이 만들어준 생일 네. 100만 축하 아. 예. 네 아, 너무 이뻐요 네, 지금 99만 9,843명 아. 예, 157명이면 이제 네. 100만 됩니다 아, 이따 1시간 후에는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저희 그 1부 서울의 네. 소리가 걸어온 길을 네. 마치고요 2부는 서울의 소리가 나아갈 방향 예. 10분 정도 좀 쉬시고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 영상 대본에 네, 영상 네, 준비해 놨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영상 보시죠. 예. 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의 소리 은근 취재에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이 서울의 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1억 원대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의 집회가 오늘도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는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를 주가 조작범으로 지칭한 건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응징 언론 서울의 소리가 드디어 구독자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금까지 구독자가 99만 9,855명입니다. 현재 145분만 더 들어오시면 100만 명 돌파하게 됩니다. 저희가 방송을 앞으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충분히 100만 명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이었죠. 서울의 소리 전신인 안티 이명박, 안티 MB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6년가량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서울의 소리는 국민과 함께 했고요. 언제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앞둔 지금 서울의 소리는 다가올 10년, 20년, 그리고 100년을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서울의 소리 100만 돌파 기념 방송 2부 대한 언론으로서 서울의 소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다섯 분의 패널 여러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서울의 소리의 산증인이자 주역
그리고 서울의 소리의 모든 것이라고 불릴 만한 분입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님 제 왼편에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100만 네. 돌파가 눈앞인데 다 우리 서울의 소리를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예, 100만 돌파를 계기로 더욱더 굳건히 저희가 다짐을 하면서 윤석열 타도 김건희 구속 기필코 이뤄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제가 시계 방향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의 초빙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서울의 소리 간판 프로그램입니다. 유영화의 코멘터리 뉴스를 매일 아침 정말 멋지게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평론가 유영화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초심님이 딱 앞에서 보호해 주셔갖고 제가 마음껏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초심님이 울타리가 되셔갖고 계속 울타리가 되셔야 제가 사이다, 핵사이다 방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영화 교수님이 지금 코멘터리 뉴스를 시작하신 지 지금 한 7개월 정도 되셨죠? 뉴스 코멘터리. 네, 뉴스 코멘터리.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시고 나서 구독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닙니다. 네. 교수님이 밖에 나가서 현장 가서 계속 네. 싸우시니까 네. 벌써 구독자들이 더 유입되고 응원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멋진 네. 방송 잘 보고 있고요. 네. 그 옆에 촛불 시민 이무경님 저희가 함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양주에 사시잖아요. 네네. 네, 여기까지 오시는데 꽤 오래 걸리셨겠습니다. 네, 한 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밖에서는 좀 떨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표정이나 뭐 이렇게 보시면 보면 전혀. 처음이니까 네.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물을 막 두 컵씩 뭐 하시고 네. 들어와가지고요. 네. 네. 서울의 소리 찐팬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서울의 소리를 사랑하시게 된 시점이 뭐 그닥 오래된 건 아니라고 네. 들었습니다. 한 제가 근 1년도 안 됐죠. 윤석부 들어서고 나서 제가 사랑하고 저를 철들게 만든 제가 50평생 철들지 않았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철들게 한 서울의 소리입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지난해 대선이 끝나고 네, 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네.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가지면서 네, 전혀 서울의 관심을 소리와 두지 않았었거든요. 사랑에 빠지셨다 이런 네, 맞습니다. 초신님 알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네. 자, 네, 서울의 소리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네. 함께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역시 우리 김 이사장님도 대한민국의 진보 유튜브에 늘 떠 있는 태양이시고. 아,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별말씀입니다. 네, 예. 하루에도 뭐 한 두세 차례 이상은 꼭 방송을 하시고. 예.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해주시는 시사평론가이시자. 예. 현직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네. 진보적인 교단에. 벙커 교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벙커 1을 교회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벙커 2, 3의 교회도 또 있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예, 벙커 1이라고. 이제 우리 김어준 총수가 만든 네. 그 카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시작해서 벙커 원 교회라고 한 거지 뭐 2, 3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을 계획도 없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용민 이사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시사평론가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초심님 그리고 서울의 소리 지난 16년을 지켜봐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서울의 소리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아, 없는 길을 만들어 가셨던 분들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그걸 절감한 계기가 여름이었죠? 초심님 그때 강릉에서 집회하실 때 와 세상에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서울의 소리는 이분들을 그대로 통으로 100년 전으로 모시고 가면은 독립운동가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디서 크게 놀랐냐면은 그 강릉이 또 권성동의 그 강릉 아니겠습니까? 막 거기서 그 윤석열 구속 김건희 아니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외치는데 네. 막 지나가는 저 이 우리 성향 아닌 사람들이 막 뭐라고 손가락질하면은 뭐 욕을 하는 분도 있어요. 네네 뭐라고요? 윤석열 개 땡땡이라고요. 야 네. 넉살이 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환영을 못 받고 막 비난을 받고 그래도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정도대로 걸어가시는 분들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 옳은 길이라고 판단되면은 그냥 주저없이 밀고 나가는 이런 서울의 소리 정신은
정말 우리 진보 유튜브계의 어떤 기준이 됐고 사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평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 갑의 이성만 국회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키가 정말 굉장히 크시고 네. 멋지신 우리 의원님 오늘 뵙는데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오시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네. 이제 그 어떻게 됐죠? 그 지나위 위원을 네. 선임하는 게 네.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국힘당에서 추천한 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채봉 분이라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위안부는 말하자면 창녀다. 네. 아, 이런 식의 말을 했던 분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상호 정당간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네. 찬성표를 던졌는데 야 이거는 좀 심하다. 이런 분이 어떻게 그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겠어요. 네. 본인이 왜곡된 시각을 너무나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지난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힘당에서 아니 이건 뭐 자기네 정당 추천한 거를 당연히 도와줘야지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 이럴 수 있냐 해갖고 퇴장을 했습니다. 퇴장을 하니까 이게 무슨 네.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니 여당이 퇴진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그 국가 조직법도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하는 거 여부를 따지다가 네. 이제 종족수도 좀 미달이 되고 해서 그 문제를 마무리될 때까지 좀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정회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빨리 일로 달려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대한 언론으로서 서울의 소리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오늘 첫 발언을 좀 제가 우리 의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귀한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서울의 소리가 대한 언론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서울의 소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의 문제점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언론을 좀 먼저 평가를 좀 해주세요. 그 문재인 정부 네. 시절에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사를 한 걸 보면은 그 언론의 신뢰, 그 자유도, 그러니까 언론의 외부로부터 탄압을 받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네. 이제 그러던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전격하게 그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언론의 신뢰도입니다. 그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개국을 조사했는데 당시에 40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그만큼 오염돼 있고 또 정치화돼 있고 특정 세력화돼 있다는 것을 그대로 외국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저게 진실이야? 저게 맞는 거야? 이런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의 소리가 네. 그동안 주류 언론이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이나 또는 주류 언론들이 왜곡시켰던 사실을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 거고요. 아마도 그래서 오늘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게 된 계기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1인 미디어 시대가 이제 돼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 환경화에서 이런 진실을 알리는 서울의 소리 같은 언론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가야 결국 우리나라 정치도 더 민주화되고 또 국민의 인권도 신장되고 또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뭐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고 앵커 생활을 했습니다만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그만큼 낮다라고 하는 말씀에 뼈아프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용화 교수님 네. 자유도는 그렇게 높은데 신뢰도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미 한국 언론이 네. 카르텔화된 거죠. 카르텔. 네, 언론 권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10년대만 해도 동아투이라든가 양심적인 기자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중심이 돼서 언론 자유라든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그랬지만 80년대 전두환 시대에 와서는 이제 거의 받아쓰기로 전락을 하고 보도 지진 같고 네. 사실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87년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민주화가 됐는데 우리는 별로 혜택받지 못하고 그 관료 집단이라든가 검찰 거기에 들어가는 집단이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면서 언론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주류가 돼버리는.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와 선민의 목소리와 대중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그리고 그거 언론이 또 이제는 뭐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검찰이고. 네.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정치 권력. 그 다음에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재벌 권력과 완전히 합치가 되면서 이제 언론이 우리 사회에 없는 사람이라든가 서민들 사회적 약자, 국민을 대변한다기보다도 이 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많겠죠. 거기에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언론을 보면 언론 재벌이라는 것이 조중동 언론 재벌이 됐죠. 거기에 네. 또 이번에 머니투데이라고 그 어딥니까 머니투데이가 회사 한 두세 개 더 갖고 있을 거요. 뉴시스하고 뉴스원. 뉴스원 다 갖고 네. 있고 이번에 그 55클럽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55클럽의 네. 김만배도 바로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것이고 전형적인 사건인 것 같은데 그 언론 재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설 회사들이 우리나라 언론을 막 이제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서울신문. 또 이제 중견기업을 했던 이제 한국일보도 중견기업에 있는 사람이 소유하게 되고 그 외에도 경제지로 하면은 이제 뭐 매일경제 또 서울경제 이런 경제 다 대자본들이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한국경제죠. 그러면서 실제로 한겨레나 경향도 이제는 거의 쫓아가 버리려야 되는. 그리고 광고에 의해서 우리 언론이 집에 나가니까 실제로 언론사의 상층부 간부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땐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타락하고 자기들이 이제 퇴직하고서 어디 갈 거냐 네. 네트워크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언론의 정의감을 갖고 있는 기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기자들이 이미 기레기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들이 정의감보다도 연봉을 많이 주니까 내가 조중동을 가야 된다. 그다음에 떨어지는 곳은 그다음에 한겨레 경향을 간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언론이 타락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숨은 곳 아니면 탐사보. 탐사보도란 말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뉴스타파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이제 그 시청자들이 TV 뉴스 나면 꺼버리고 저도 보면 저는 저희들은 보면 좀 알죠. 저러고 왜 기획을 해서 저런 보도가 나오고 저런 뭐 디베이트를 하느냐 그 숨은 뜻을 알죠. 그분들의 네.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옥죄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특히 조선일보가 먼저 프레임을 딱 터트려요. 대장동 이재명 조국 터트리면 다른 언론들은 뒤쫓아가면서 특종 경쟁하기 위해서 바쁘고 그러면서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초심님. 정말 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론직필하는 언론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 상황들이 우리가 좀 그래도 괜찮겠지 했던 언론들까지 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 이전부터 이미 어떤 사익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현재 대한민국 언론 가지고는 어떤 언론 지형을 바로잡기가 힘들다. 새로운 어떤 매체들이 나타나 생겨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언론들의 기대할 게 저는 거의 없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옆에 지금 오신 출연하신 분도 네. 서울에서 같은 유튜브 보고 정치를 알게 되고 생활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런 분들을 많이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언론 뭐 저는 언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언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결국 지금 현 언론 상황이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무경님. 네. 서울의 소리를 사랑하게 되셨다고 했는데. 네. 특히 윤석열 정권 이후에. 네. 윤석열 정권 이후에 사실 많은 분들이 국민들께서 TV도 안 보고, 뭐 신문도 안 보고,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민국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 그 초신님을 만나게 된 계기도 참 인연이면 인연인 게 제가 작년 여름이었죠. 네. 여름에 서초등을 지나가는데
거기 아크로비스타라는 곳이었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처음 계기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을 제일 그 구도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게 같이 네. 동참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신랑이 TV를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 탁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끄느냐 제가 이제 들어오는데 확 끄니까 저는 뭐 이상한 걸 보지 않았나 싶어서 부부싸움을 네. 하게 된 거예요. 자꾸 틀어라 그러니까 아, 아니래요 자꾸 그 아니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틀으라고 하니까 딱 틀었는데 그 유튜브라는 거를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TV로 이런 유튜브를 해서 TV로 시청하는 걸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유튜브로 초신님 방송 서울의 방송이었어요. 근데 부부 사이도 저희는 처음으로 그때 제가 부부 사이도 그 정치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저희 신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랑이 지나가다가 그 아크로비스타 거기 서초동에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을 그날 사드리고 갔대요. 초심님을. 네. 아, 근데 초심님을 저희 신랑을 모르시고 저희 신랑이 너무 더운 날 그날 네. 막 엄청 더우셨대요. 근데 자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보고 있는 중에. 그래서 결론은 네, 그 장면이 나왔어요? 나왔더라고요. 우리 초심님은 기억하세요? 그때? 그 아이스크림을 사서 왔는데. 사원분들은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걸 저한테 자랑삼아 혼자서 보고 있다가 저한테 들켰는데 제가 딱 갔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저는 네. 이제 너무 싫어하니까 제가 윤석열 좀 들어서 가지고 TV도 안 보고 막 그런 거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안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네, 이미 성장이 되셨군요. 저는 이미 이제 초신님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그때 이제 너무 마음이 편했고 너무 기뻤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이제 평생 살자. 네, 저 정말 그랬거든요. 아, 그 전에 뭐 심각한 위기가 있었어요? 아니 그렇죠. 왜냐면 너무 안 맞았거든요. 별로 맞은 게 없었어요. 오늘 뭐 전쟁과 사람. 네, 정말 맞은 게 없었거든요. 아, 네. 정말 위험한 막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하면 뭐 오토바이 타고 막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고. 이야. 그래서 별로 맞은 게 없는데 이거는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아 그러면 초신님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된 게 없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작은 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지인분들 이제 그때 이찍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이제 저 이찍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대선 끝난 이후에 알게 된 거군요. 네, 이찍이라는 게 뭘까 했는데 이제 그 애기 아빠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식 자리에서 정치 얘기를 절대 안 한대요. 싸움으로 끝내서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결별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좋은 자리였는데 다 헤어지고 막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해서 네. 애기 아빠랑 저랑 되게 많이 이제 다니면서 회식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서울의 소리를 알리고 막 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서울의 소리를 너무 이제 아빠 같으셔요. 근데 네. 이제 뭐 이제 서신님은 허락을 안 하셨지만 저한테 이제 제가 맨날 아빠 이제 제가 속으로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허락을 안 하셨으니까 저한테 웅징을 하셔도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제 존경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애기 아빠랑 저랑 뭐를 조금 이제 작은 거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때 여름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생각했더니 이제 받지를 않으세요. 절대 받지를 않으세요. 뭐 해드리고 싶은데 뭐 받지를 않으시니까 그때 당시 생각했던 게 얼음이었습니다. 얼음. 이게 오시는 분들 얼음이 제일 필요해서 애기 아빠가 이제 이렇게 배달도 많이 해드리고 그랬던 게 계기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초심님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위기의 가정도 구하고 네, 진짜 부부의 사랑도 더 굳건하게 집안에 있는 선풍기도 다 갖다 드렸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때요? 정말 보람도 있고 행복하시겠습니다, 초심님. 네. 뭐 행복. 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고 저분들이 어떤 정권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가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반성 많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뒤도록 그냥 놔둔 게 모두 내 책임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는 이런 어떤 불행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크고 뭐 아무튼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거의 20년을 이렇게 있는 거는 저런 그 주변에서 응원하시는 분들 아버지 같다는 분들 참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는 분 뭐 이거 이것저것 주머니 예, 집회 나가면 막 주머니 속에다 뭐 넣어줘가지고 네. 사탕 뭐 네. 이거 홍삼 해서 이런데 보람을 느끼면서 예,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게 그런 저런 분들의 힘 응원 때문에 버텨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앞서 유영화 교수님께서 그 카르텔 얘기도 좀 해주셨고요. 권력과 자본과 언론에 대한 얘기들도 좀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국 언론. 네. 그 지금 이 나라 언론들이 어디에 젖줄을 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자본 또 권력. 권력은 아마도 이제 정보 권력이겠죠. 자본은 자본 권력일 테고요. 그 광고주로서. 이렇게 광고비를 대줌으로써 이제 언론사에 영향을 미치는 네. 게 이제 자본 권력이라면은, 이 정치 권력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같은 경우, 법조 기자 통해서 피의 사실을 이렇게 공표하고, 뭐 이런저런 특종감을 던져주면서 그렇게 기자를 길들이는, 이게 법조 출입 기자들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 권력으로서 이제 언론사를 좌지우지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게 조작된, 가공된, 그리고, 특별히 자본 권력 같은 경우에는 네. 미화를 하잖아요. 어? 이건희라는 사람 얼마나 그 비판받아 마땅하고 또 그 지적받아 마땅한 그런 과거에 그런 부조리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비판하는 언론이 일체 없어요. 한겨레 같은 경우도 어느 해에는 그 전체 40% 정도의 수익이 신문사가 수익이 많잖아요. 네. 전체 수익의 40%가 삼성 광고였다고 하니 이건 뭐 사실은 진짜 삼성이 이 나라의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장으로 있을 때는 한동훈 편집국장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정보를 이렇게 이 언론, A 언론, B 언론, C 언론 이렇게 주던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정치 권력과 이 자본 권력이 신문사의 어떤 운영이나 곧 편집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언론의 주인이어야 할 국민, 소비자는 어떨까? 신문만 보더라도 구독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전체 신문사의 수입 중에서. 구독료 수입. 한 20%도 안 될 거리? 안 됩니다. 정확합니다. 네. 한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은 말할 것도 없죠. 뭐, 방송이야 저 KBS같이 수신료 받는 매체 말고는 소비자가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이러니 국민 그 또 그리고 언론 소비자들은 완전히 뒷전입니다. 어? 그들이 뭐 우리에게 뭐 항의를 한들 뭐 불매 운동을 벌인다 한들 무슨 상관인데? 어? 우리 운영에 아무런 뭐 영향력을 못 끼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과 소비자들은 완전히 원천적으로 이렇게 배제가 됐고요. 그것이 오늘의 이제 언론의 영향력이 축소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그렇잖아요. 저 같이 요즘 활동하고 있는 변희재 씨에 따르면은 그 신문사에 광고를 냈는데 과거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뭐 반응이 있거나 뭐 반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일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진보 언론들 한겨레 경향에 광고를 냈는데 광고 효과가 제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소비자를 떠난 국민을 떠난 언론의 실상이란 말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유튜브 기반의 언론은 이거 진짜 여기는 그 시청자들이 주인이에요. 네. 슈퍼챗을 쏘시죠. 뭐 그리고 또 후원금 보내시죠. 이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언론에게 유튜브 기반 언론에게 그 응원하는 그런 국민과 또 시민의 뜻을 수렴해서 이제 방송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 같이. 예, 완전히 저 그릇된, 그릇된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인을, 아, 교인이죠, 사실상. 그렇게 저 소비자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 입맛에 맞는, 이 가짜 뉴스를 이렇게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과 유권자들 또 소비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언론으로서 유튜브가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게 오늘의 그 서울의 소리를 또 만든 게 아니라 네. 서울의 소리가 뭐 이쪽 편 50% 저쪽 편 50% 이렇게 해서 보도하지 않잖아요. 아, 물론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당연히 팩트에 기반한 보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만한 보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이런 소비자와 또 이 국민의 어떤 강력한 지지와 응원 속에서 응징 취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놈 하면서 이제 응징 취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연 그런 매체가 바로 서울의 소리였다.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 뉴스 기반으로 시작했다가 네. 2009년 언제부터 유튜브가 시작했어요? 아,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뭐 저희 진보 유튜브계의 아버지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저 서울의 소리가 이렇게 길을 열어왔고 오늘 이렇게 1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네. 참 우리 진보 유튜브계에도 오늘의 이 기록이 상당한 의미와 족적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언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길을 제시한 그런 어떤 사표가 됐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김영민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금까지의 구독자 수가 99만 9,888명입니다. 99,888. 네. 앞으로 100여 명 정도만 더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수백 분이 계시니까 잠깐 뭐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전화 한 통하셔서 야 서울의 소리 가서 구독자 한번 빨리 눌러라. 이제 뭐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다. 함께 하자 이렇게 권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저희가 100만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민 이사장님 말씀 중에 가짜뉴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키워드를 잡고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갈까 합니다. 네, 이성만 의원님 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뭐 난방비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가짜뉴스들이 국민들을 많이 현혹하고 잘못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탈원전 문제도 그렇고요. 지난 대선 기간에 뭐 이재명 대표님을 악마화하는 뭐 그런 가짜뉴스도 많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언론들이 왜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유가 뭐냐. 네.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정치 권력이 가장 큰 셈 권력이었어요. 그 권력 밑에서 뭐 언론도 지배당하고 있었고 검찰도 그냥 지들끼리 사냥개라고 얘기할 정도로 스스로 낮춰버렸습니다. 실질적인 모든 결정은 다 뭐 안기부나 이런 데서 다 결정을 하고요. 또 경제 파트도 이 뭐 후원금 내 그런 거 다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체제로 가다가 이게 민주화되면서 정치 권력이 민주화되는 과정 속에서 언론이나 검찰이나 재벌이 통제할 수 없는 권력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이 움직였을 때 자기네들은 피해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 힘을 압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자기네들의 마당 안에서 놀게 하기 위한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고 왜곡하고 이러면서 성장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이게 단순히 언론이 잘못되고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의 과제는 두 개의 과제라고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하고 언론개혁하고.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좀 잘 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그 지지 세력이 약해져 있는데 지금 그런 약해진 상태에서 우리 서울의 소리 같은 이런 유튜버들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네. 소식을 전하면서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서울의 소리 같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이 세력들을 계속 좀 지켜보고 좀 응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의 소리가 가지는 그 소금과 같은 정신 주류 언론처럼 스스로 권력의 자리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계속화될 수 있도록 좀 스스로도 정화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좀 이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참 무력화 빠진 여든 민주당이었거든요. 작년 대선 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민주당이 무능해서 그랬던 거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무력화에 빠지고 있다가 이런 서울의 소리와 같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에너지를 얻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이상민 장관 파면이나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는 좀 민주당이 더 단합을 해서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좀 나가면서 네. 좀 이 서울의 소리 같은 이런 진짜 진보적 유튜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가짜뉴스 부분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 우리 패배한 것도 가짜뉴스 때문에 저는 패배했다고 보는 네. 사람이고요. 그러면 가짜뉴스를 비판하고 가짜뉴스가 나쁘다는 얘기만 해서 되겠냐. 선거 때 되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정당들이 만드는데 그 유야무야 좀 하다 말아서 지금 서울의 소리가 치고 지금 종편에서 제일 중점 부분이 가짜뉴스 대응. 가짜뉴스 암행어사 고발팀을 꾸려가지고 바로바로 고발에 들어갈 건데 어떤 고발이냐. 카톡에서 누가 딱 가짜뉴스를 날리면 바로 갖다 고발을 할 거예요. 우리 법률팀에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그걸 바꿀 생각을 해야지. 잘못된다고 소리만 치면 그게 바로 잡히냐. 그래서 정당도 안 하고 정부, 윤석열 정권은 가짜뉴스 때문에 유지되는 정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조선일보 등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가지고 국민을 기망해서 윤석열 지지율도 지금 버티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라 서울의 소리는 가짜뉴스 하는데 행동을 해달라. 왜 우리가 가짜뉴스 팀을 꾸리게 되면 10여 명으로 꾸리면 이제 제보원은 가짜뉴스를 카톡이나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그 캡처해서 보내주는 거 이런 것 들으면 그걸 바로바로 고발해서 이제 선거 때는 공직선거법으로 하면 최하 벌금이 500만 원이거든요. 상당히 벌금이 높아요.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고발당해서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노인분들이 주로 파날르는데 교회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좀 소문이 퍼지면 파날를 때 좀 조심을 하지 않을까 해서 실질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재하는 응징 차원에서 제재하는 네. 이런 방안을 지금 준비하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재정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종편 시작하면 바로 강화될 팀이 뭐 한 그 팀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투입해서 가짜뉴스 고발 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나간 일은 접어두고요. 네, 가짜뉴스 네. 고발 팀을 꾸리시겠다는 말씀 네. 정말 기대를 갖게 합니다. 네. 유용화 교수님. 네. 가짜뉴스가 그만큼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앞다투어 팩트체크라는 걸 했잖아요. 특히 제가 있었던 JTBC에서 팩트체크팀이 큰 활약을 했고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만 뭐 대부분의 신문 방송들이 요즘에 팩트체크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김용희 목사님도 좀 전에 네.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언론이 이미 대자본에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도 방향이라든가 보도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민심에 입각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입각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체크 뭐 방송도 있고 하지만은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보도 방향, 편집 방향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아하. 그냥 하는 거죠. 하는 거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성이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전 두 가지 점이 아쉬운데 아까 조심님들이 가짜뉴스 고발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재작년입니까?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그나마 언론개혁 관련 법이 통과됐어야 될 거예요. 네. 그나마.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들로 한 부분들. 그것이 결국은 제가 그때 기억이 나지만 저도 몇 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부르질 않더라고. 뭐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앵커가 나를 딱 째려보면서 어느 방송에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득권화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언론이. 기득권화 돼서 저는 현재 언론에게 새로운 방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네. 했을 때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개혁을 해야죠. 이러면 뭐 우리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은 언론 개혁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언론 개혁 관련법을 해서 더 이상 가짜 뉴스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가짜 뉴스를 생산했을 때 자기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야 기자들도 네. 조심하고 데스크도 조심하고 그래서 그 프레임 섞인 가짜 뉴스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언론이 기득권화됐기 때문에 저는 진짜 언론에 언론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뭐 조선 말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언론이라는 것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지면 우리 사회는 황폐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서울 소리도 제가 뭐 직접 관여 방송하면서 한 7개월 됐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물적 자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 언론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련돼야 된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속칭 진보 방송이라 하는 데서 그런 시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지는 아직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은 그런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란 말이죠. 방송이라는 게 그 뭐 아마추어들이 와서 할 수는 없는 네. 말이죠. 경력자들이 와야 되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만 방송이라는 것이 아주 디테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이 만들어져야 된다. 다행히 지금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는 한 만여분의 이제 그 후원자들이 네.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도 하고 저도 뉴스 코멘터리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들도 그나마 하여튼 기본적인 생활비는 다 가져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물적 자본을 그럼 어떻게 토대화시키냐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가짜뉴스 고발팀도 예를 들면 그걸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문적으로 그걸 달라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전문화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하지 못하게 또 법률 자문단도 붙어갖고 가짜뉴스 하는 사람들은 바로 고발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종영할 수 있도록 국회라든가 압박을 해서 거기서 그런 언론관계개혁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사실상 지금의 대자본에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언론사 간부들 제가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정년 지난 다음에 자기 어디에 갈 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이 쌓여있는 거야. 이미 부국장이나 국장들 되면은 나 어디로 갈 거냐 이거야. 어? 그러니까 재벌 권력이라든가 정치 권력 기웃기웃 하는 거거든. 잘 봐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법안으로서 제어해야 된다. 법으로서 일단은. 그래서 가짜뉴스라도 하지 못하게. 뭐 재벌들이라든가 대자본 입장 옹호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돈 받아먹고 사니까. 그러나 가짜뉴스 생산이 못하려면 국회에서 확실하게 언론관계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서울의 소리라든가 이러한 대한 언론으로 성장한 부분에 우리 국민들이 이게 붐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에 대항할 수 있는 물론 저들의 대자본에 비하면 우리 뭐 게임도 안 되지만 우리는 10명만 모여도 예를 들면 네. 저들의 100명 모인 것에 비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명감과 신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투입돼서 그들이 또 프로가 돼야 되고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좀 방향을 우리가 잡아 나가면서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나 국민들도 많은 힘을 모아 주셨다. 종편하면 좋다. 얘기를 하세요. 저도 주변에 종편 해야죠. 해야 된다 그랬다. 물론 이제 어떤 거기에 대한 이제 캐치플레이즈라든가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가야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윤석열 정권 무너지면은 또 다른 정권 안 들어선다는 네. 법이 어디 있어요? 전혀 없거든요. 그다음에 진짜 개혁을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뭘 해야 될 것이냐? 기존 언론들이 개혁하느냐? 전혀 안 합니다. 네. 이쪽에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도 뭐 아이디어도 내고 해야겠지만 이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지금 뭐 언론들의 팩트체크하는데 언론이 가짜뉴스를 지금 뭐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저께 김건희 씨의 녹취록 중에 나는 주가 조작할 줄 몰라. 이 한마디를 가지고 조선일보가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녹취록을 왜곡했다고 이렇게 크게 대서특필을 하니까 뭐 녹헌 뉴스 한국일보 다 받아쓰잖아요. 취소한 그런 기사 쓰려면 우리한테 전화도 없이 받아서 그 가짜거든요. 자기 변명하는 가운데 딱 8마디 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쓰는데 저는 현재 있는 법만 제대로 지켜서
지금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개인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고발을 해서 벌금이라도 물리는 거 이게 중요하고 또 언론들한테 가짜뉴스를 바로 잡아달라. 지금 현재 언론들은 그럴 전혀 능력도 없고 그럴 네. 생각도 없다. 언론한테 기대하지 말자. 국회에서 특별법이라도 만들면 몰라도 우리 자발적으로 이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이 고발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대처해 나가야지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뭐 그 조선일보가 가짜뉴스 쓰면 그 덕을 보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정권이 가짜뉴스를 옹호하는 이런 마당에 뭐 정부가 가짜뉴스를 뭐 팩트체크해서 법적 처벌을 할 리도 없고 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종편이 필요한 거고 가짜뉴스 고발팀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이제 가짜뉴스 방지법을 언론 개혁 법안으로 냈는데 저희들이 주로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1인 유튜버들이 뭐 근거도 없는 말을 막 떠들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류 언론의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가짜뉴스를 이렇게 제거해주면 주류 언론을 더 중시하는 건데 그거 왜 그러냐. 아이 그 자기나 왜곡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주류 언론 조선일보가 특히 엄청나게 반대를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서 그냥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유엔에다가 아예 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특히 민주당 주도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언론을 통제하려는 법을 만든다라는 네. 답 이거 문장을 보내니까 그 문장만 보면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통제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회신으로 온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유엔에서도 반대한다라고 대대적으로 그걸 보도했는데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지능적이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입법을 결국 완결시키지 못했죠. 네. 그때. 모든 언론이 그때 언론의 네. 자유를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네. 언론의 자유. 저항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민주당에 있는 강경파 의원들이 훼손하고 있다. 아?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제 기억으로는 청와대에서 좀 뭐 청와대에서 조금이라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뭐 안 된다. 반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집행하지 못했던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MBC 기자 전용기 못 태운 거는 그거는 그리고 날리면 바이든을 생각하면 진짜 네. 언론의 자유를 절대 옥죄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언론의 자유가 무너진 세상에서 민주주의를 찾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기자들이 주장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또 이제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지나치게 과한 부분들이 있었고 언론사를 뭐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자극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무책임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하셔야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촛불 시민 이무경님. 네. 서울의 소리를 접하기 이전에는 네. 뭐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네. 세상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앞서서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가짜 뉴스들이 그렇게 많이 판치고 뭐 신문이나 네. 방송을 봐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많았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V를 거의 아이들 찾잖아요. 오후에 이제 아이들 찾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접했고 컴퓨터로 이제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옳고 그름도 저도 마찬가지로 제 나이도 아닌 거를 진짜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분들이 이제 그게 옳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라고 믿는 가짜뉴스 때문에 네. 아니라고 믿는 분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믿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때 특히 이번 대선 할 때도 저희 이제 그 진짜 이렇게 친하신 분들하고도 많이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다투지 말고 그분들을 이제 제가 많이 그 가짜뉴스가 아닌 그것도 제가 초신님 그
그 유튜브나 이런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뽑아서 유튜브나 아니면 이렇게 쓰신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그분한테 읽어보라, 찬찬히 읽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서 드린 적도 있어요. 아, 비교를 해봐라. 네. 최근에 주부들의 경우에는 난방비, 뭐 전기세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뭐 보수 언론에서는 난방비 이렇게 오른 것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뭐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네. 솔직히 어제 그제구나. 그제 제가 큰 아이가 갑자기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 독감일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의료수가가 응급실을 가면 거의 12,000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그저께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37,000원이 나왔습니다. 아, 12,000원이 37,000원으로 네, 그렇게 올랐군요. 그게 현실이고요. 난방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저희 집 전기 같은 경우 난방 그다음에 급탕 해가지고 저번 달에는 관리비가 네 497,000원이 나왔었고요. 이번 달에는 527,000원 나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난해 거의 40% 정도가 더 많이 나왔던 40%.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 비교하는 그 전기 난방기 비교하는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면적에 저희가 12% 정도를 더 적게 쓴 거로 나왔거든요. 네, 적게 그 면적에. 썼는데도. 네, 네. 그 집에 그 네. 비례해서 적게 썼다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안 저희, 썼어도 네, 많이 올랐 저희 정말 21도로 해놓고 살아요. 근데 그 보니까 다 23도나 22도 이렇게 적게 쓰는 저희 21도로 맞춰놓고 살거든요. 정말 춥게 살아요. 근데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정말 네.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이 서울권으로 오게 되면 한 번을 갈아타도 3,500원이에요. 네. 이게 외곽선을 그러면 이게 출퇴근을 하게 되면 거의 7,000원 돈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집으로 가는 버스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네. 그게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네. 그만큼 힘든데, 지금, 레거시 미디어라든지 기존 언론에서는 그 원인을 전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알리지 않고 엉뚱하게, 뭐, 탈원전 얘기도 막 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가짜는 쓰세요. 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아까 네네. 주제를 놓쳤었는데, 실제 그 이제 탈원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프레임을 만든 건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생산 비율이 오히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성 2호기가 가지는 위험성이 너무 커서 또 행정법원에서도 이거는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고 네. 할 정도로 문제가 됐던 걸 폐로 하려고 했던 것이지 기존에 기획된 건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원전의 전력 생산량을 줄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30년 후나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면 네. 원전 비율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아하.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건데 그것을 이제 탈원전이다라고 해서 계속 몰고 갔고 이번에 난방비 폭탄의 원인도 그렇게 이제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회의를 해보면 국힘당 의원들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비율이 데이터로 나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아까 얘기했던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건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금을 싸게 하고 대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그 보존을 해준 겁니다. 네. 보존을 해줬고 그다음에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좀 싸게 해주고 우리나라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싸야 외국에 투자 유치가 돼요. 실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유치하고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기료를 싸게 하고 대신 정부가 좀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가스료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가스료는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낮을 때는 좀 높게 매겨서 좀 부채 부분을 보존을 하고 높아질 때는 살살 올려서 부채 부분을 좀 끌어안고 이런 체제를 갖고 가던 건데 이 정부 들어서서 모든 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무 건전성을 굉장히 중요한
그 배점으로 평가하는 배점으로 넣어버리니까 각 공사들이 다 독점 기업들 아닙니까? 다 독점인데 야 니네들 재무적으로 문제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일시에 다 요금을 올려버린 거예요. 네. 서민들의 삶과 그동안 알겠습니다. 우리가 서민을 위해서 일반 재정에서 보존했던 시스템을 가지 않고 갑자기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충격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예. 상황들을 좀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언론들이 서울의 소리뿐만 아니라 더 많이 좀 생겨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정된 방송 마무리 시각이 5시 50분 앞으로 7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현재까지 구독자 수 99만 9,933명. 이제 6시까지 67명인데 아 6시까지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시간을 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네. 6시까지 자 67분 남으셨습니다. 아 지금 네, 네. 더 늘어나셨군요. 오. 자 이제 61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6시 방송 딱 끝날 때 100만 명 박수 치면서 방송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S리님이 SLE SD라고 하는 닉네임 쓰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기저기 홍보하고 있어요. 네. 미친 개조심 빨리 100만 되란 말이다. 숲의 요정님 100만 고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 유영화 교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울의 소리가 대한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필요하다.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뭐 언론이라는 게 그렇고요. 조직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훌륭한 인적 자본,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가용 재원들이 좀 있어야 충분히 많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진실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김용민 이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진보 유튜브계 전반적인 상황일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조금 풍요롭게 네. 방송을 잘 이어가는 유튜버들도 계십니다만 많은 유튜버들이 그럼요.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우선 그 가짜뉴스 네. 얘기 좀 제가 그러시죠. 코멘트 하자면은 이 가짜뉴스가 말이죠. 진실과 거짓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느 가짜뉴스도 뭐 100% 날조는 없어요. 뭐 10%, 20%, 90%까지 진짜고 나머지 10%를 살짝 가짜를 섞어가지고, 예, 자기들 유리하게, 예,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어떤 새로운 사실을, 조작된 사실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언론들도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어떤 문제제기, 문제의식이 커져가니까 처벌 안 받게 아주 기술적으로 뭐 더블 코테이션을 넣는다든지 의혹이라고 포장을 한다든지 의견을 가장해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언론들 포털만 들어가면은 더블 코테이션 달았지만은 이재명은 대장동 주범이고, 뭐, 비리,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의 이익을 편취했다. 이렇게들 인식하게 만들어요. 언론들마다 다. 예. 이건 어떡할 겁니까? 걔네들은 나름대로 기사를 세세히 읽어봐라. 그러면은 가짜뉴스 아니다. 이렇게 네. 나올 텐데. 근데 제목만 보면은, 진짜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비리가 있는 사람인 것이냐. 비춰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어떤 언론사가 작심하고 100% 가짜를 보도한다. 이거를 검증한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지금 처벌 중심의 어떤 대책은 의미가 없다. 단순한 접근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이 같은 그 여론이 왜곡돼가는 과정 전체를 이제 전반적으로 분노하시고 또 이것이 가짜뉴스의 유통의 진원지다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균형적인 정보 유통이 필요하다. 종편 못 없앱니다. TV조선 그 없애려고 했다가, 그 뭐 페널티를 줬다가 결국엔 지금 심사위원장까지 다 구속이 됐잖아요. 네. 방통위 국장과 과장 다 구속되고. 물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런 폭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잡을 일이긴 하지만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은 저는 다음 민주정부 들어서도 종편이나 기존에 허가된 매체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균형적인 정보 유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나서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민주당이 집권 5년 동안에 이른바 민주종편, 민주 뉴스 채널 하나 허락을 못했는가? 저쪽은 뭐 그냥 노골적으로 보수 종편에 보수 뉴스 채널이 생겼는데 여기는 왜 손도 못 댔는가? 아, 그런 참 안타까움과 참 솔직히 분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막 대선에서 치면 이건 종편이 없어서 시민들이 막 분노하고 또 선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후보들 그냥 종편만 종편 뭐 어떻게 우호적인 언론이 없으니까 그냥 민주 유튜버 다니면서 선거 운동하잖아요. 그래도 그는 집권하면 입 씻고 모른 척하고 어 그게 꼭 있어야 하나? 예 괜히 그 만들다가 그 골치 아프게 이런다고요.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가짜 뉴스 유통, 가짜 뉴스로 인한 어떤 정치적 여러 가지 그 이 우호적이지 않은 네. 환경의 조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민주당이 좀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 보수 지향 매체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 또 뭐 방송이 아니더라도 포털 같은 데 보십시오. 포털에 지금 진출돼 있는 언론들 하나도 민주당에게 도움이 안 되는 채널들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물론 민주당에 도움되는 채널들이 뭐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느 누가 옹호를 해주고 반박을 해줍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 포털이 지금 5년 동안에 전부 다 저쪽 편 매체들 그러니까 이제 자본과 정보 권력으로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만 들어가다 보니까 네. 민주당의 어떤 그런 억울한 부분들을 대변해주는 매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민주당이 5년 동안 뭐 했는가? 아주 통렬히 자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또 집권 만약에 한다 그랬을 경우 그것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민주 시민들은 정말 그때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만 의원님께서 답변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짧게 말씀드리고. 지금 네. 여기는, 지나간 민주당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나간 일 가지고 논의하는 게 별로 난 안 좋아요.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지. 지금 어떤 사람 조선일보 없애자, TV 조선 없애자 많이 하는데, 김용민, 목사님 말씀 같이 대한 언론을 만들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도 TV조선 없앨 수가 없어요. 못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만들어라. 네. 돈 얼마나 드냐. 유튜브 그렇지. 기반으로 만들면 유튜브가 채널보다는 저기 그 뭐지 유선 네. 그거보다는 케이블보다는 낫지 않냐. 돈 얼마나 드냐.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나섰는데 내가 만들자만들 처음에 누가 만들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주기를 바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플랫폼에 네. 타느냐 안 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조심님 제가 봤을 때는 포털에 지금 뭐 기사들이 항상 저쪽 편에 그 기운 그런 기사들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언론들이 서로 팩트 체크하면서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지. 이건 뭐 그냥 플랫폼은 그렇게 방치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정책이 운영된다면 그리고 또 처벌과 단속 일변도로 간다면은 저항만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좀 해법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아니 왜 저쪽 당은 아주 그냥 비난은 받았지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종편을 그냥 서너 개씩 만들어 놓고 네. 저렇게 지금 결국 10년 만에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뭐 일도 만들질 않아요. 그게 네. 참 문제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네. 자, 이성만 의원님. 민주당이 해야 할 과제들을 지금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 당시에는 그 우리 진보 측을 대변하는 언론들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뭐 한겨레라든지 이제 경향이라든지. 그래서 그 한겨레나 경향이 우리가 정권을 잡지 못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또 이런 진보적인 어떤 그런 정보도 좋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 한겨레나 이 경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편이 돼주기보다는 객관적인 보도를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도했던 아하.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의 지지자들 자체에서 그런 어떤 불만감을 생긴 거예요. 불만감을 생긴 거고 실제 저쪽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 드러나도
그 언론이 스스로 정화하지 않고 드러나도 그 혜택을 그냥 정권이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양심적인 어떤 언론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지금처럼 민주화의 위기 상황, 보통적인 상황에서는 양심적인 언론이 만들어져서 큰 힘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가지고 정권을 창출하고 또 그 권력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집단을 옹호하고 그래서 국민의 삶과 민주화를 억제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결국 정치적인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방송, 그래서 대한 언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구체화적인 작업에 들어갈 늦었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정권을 잡으면 새로운 사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짜 뉴스로 판정하고 그런 위원회 같은 거를 두어서 이 잘못되는 이런 이 지난번에 통과를 못 시켰지만 그런 법들을 통과시켜서 가짜 뉴스가 양상되고 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그래도 좀 걸러주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 공모주에 의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언론 기관 지금 우리 김용민 목사님 제안했듯이 그런 것이 만들어진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저희가 방송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99만 9,960명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40명 남았고요. 40번째 구독해 주시는 분께서 서울의 소리 100만 구독자, 100만 번째 구독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 같이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의 발전 방안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병화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적 자본, 인적 자본이 필요한데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정권 들어선 이후에 유튜브 수익 사업도 금지가 돼버린 상태에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훌륭한 인재들을 모셔서 함께 방송 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네. 뭐 윤석열이가 내려와서 우리가 보궐선거를 한다 그래도 그 보궐선거에서 또 달라붙을 거예요. 모든 언론이 다 달라붙을 것이고 플랫폼이 포탈이 달라붙을 것이고 저항할 수 있는 곳은 뭐 우리 서울의 소리라든가 유튜브들 정도 네. 수준인데 그러면 그 보궐선거도 저는 장담 못해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윤석열 끌어내는데 우리가 지금 주력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대자본의 위력과 어떤 그 기득권 권력들 언론이 이미 다 포획돼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미 기득권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내 쏘는 이재명을 왜 공격하게 했어요? 기득권이 다가 아니었거든. 이재명은 그냥 소년공에다가 지방자치 네. 단체장이었거든. 꼴보기 싫은 거야 한마디로. 제가 저 사람이 당선되면은 우린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지. 가장 본질적인 얘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걸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100만 독자를 이제 서울의 소리가 이제 하고 뭐 지금 뭐 다른 유튜브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건 뭐 저거 뭐야. 저 뭐죠. 그걸 뭐라 그래. 슈퍼챗 쏘는 거. 또 구글에서 광고 많이 받는 거. 거기에 주력하다 보면은 그들도 나중에는 결국 또 당한다는 거지. 네. 얽매이다 보면. 검찰개혁 제대로 네. 못해서 검찰에 당했고. 어? TV조선 못 없어지니까 방통위에서 TV조선한테 또 방통위가 당하고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은. 언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개혁은 진짜 쉽지 않고 우리 사회자가 자본주의 자체가 대자본에 의해서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다. 그럼 우리가 그 대한방송과 대한언론을 어떻게 해나가고 그런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이건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신 얘기하는 가짜뉴스 고발팀이라든가 종편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이제 출발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다.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제안 들어서 우리 서울의 소리를 주식회사입니까? 형태가요? 아니, 그냥 아직은 이제 두 가지 법인이 하나 있고 개인이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뭐 종편이나 다른 걸 하려면 법인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회사로 만들고 그다음에 시민 공모주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이걸 자본화해서 하는 방법도 사실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굉장히 네. 비슷한 제가 네. 시도를 했었는데 네. 국민TV라고 협동조합이었는데 네, 국민TV. 뭐, 네. 뭐 실패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네. 그건 역시 고급 인력과 또 자본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시민의 그 어떤 간절한 의지만으로는 상당히 어렵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한 대 모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N분의 1의 주체로서
이 우리가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도 서울의 소리가 사실 선구적으로 그동안 길들을 개척해 왔는데 많은 또 민주 유튜버들이 또 뜻을 모으고 또 민주 시민들 또 민주적 자본을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주체들이 나서서 네. 함께 뜻을 모은다면은 길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가 역사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 뭐 정치를 하는 방안도 있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서울의 소리와 함께 여러분이 제대로 된 언론을 세우고 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서울의 소리 100만 대군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99만 9,980명 이제 20명 남았습니다. 20명 체험놀이 네. 일어나죠. 그렇죠. 금방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100만 번째 구독자의 영광을 한번 누군가 가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섯 분이 더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열다섯 분 남았습니다. 서울 소리의 네. 특성은 뭐냐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뭐, 펜대만 굴리는 데가 아니라, 나불나불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행동하는 데거든요.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맞습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행동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 촛불 집회,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나오게 할 것이냐, 네. 예를 든다면은, 네, 그러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언론의 역할이 돼 있는 거죠. 서울에서의 네. 역할에서 다른 언론과 달리. 제가 뭐 방송할 때 이분은 나발나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듣고 마는 거지. 그냥 재밌구나. 아, 니네 잘 떠드는구나. 이런 거 많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저도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방송이 행동화되고, 그리고 거기 시청하신 분들도 아 내가 바로 주권자로서 참여해야 되겠다 행동하겠다 이게 서울의 소리의 전 특성이다 네. 맞죠 주신님 네. 제가 거기 덧붙이면요 제가 하는 행동 모두 하나는 제가 비록 힘이 들어도 앞장서나서 아까 김용희 목사님 말씀했듯이 그 더위에 12시간씩 집회를 하는 거는 나를 보고 좀 같이 하자 사실은 과거에는 학생들이 학생회나 학생들이 나와서 했지만 지금은 남기 때문에 노인네도 하니까 좀 행동해달라는 거지 서울에서의 모든 방송이나 기사의 기본은 행동해라 네. 여기에 기본을 두기 때문에 저희는 행동하는 분들을 존경하는 거지 우리 김용희 목사님 같이 행동하는 분도 안 계시죠 막 집회 때 막 이거 들고 나와서 그러지 가서 기자회견하지 나쁜 목사님들 고발하지 참 행동하는 분들이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네. 검사 이제 아홉 네. 명 남았는데 네. 이제 아홉 명만 되면 100만 명 되면서 우리 일어나서 방송 네. 마지막 뭐 더 잠깐 네. 몇 분만 하면 되겠네요. 2023년 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분노하시고 참여하시고 네. 행동하셔야 되고요. 네. 또 서울의 소리와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서울의 소리가 운영되고 네.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명 남았습니다. 네, 네. 99만 9,995. 먼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보니까 역사적인 날이고요. 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셨고 이제 뭐 한 16년 만에 네. 100만 구독자 예. 달성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예. 자, 99만 9,900. 자, 이제 세 분 남으셨군요. 네, 세 분. 네, 자. 세 분. 세 분이요. 빠르겠어요. 오늘이 2023년 2월 24일입니다.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고요. 100만 대군, 이제 서울의 소리 100만 대군이 잠시 후에 앞으로 한 1, 2분 안에 완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응원하시고 아자아자 화이팅 보내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100만 대군이 완성됩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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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목사 같은입니다. 아니, 아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대로 방송을 끝낼 수는 없으니까. 자, 100만 대군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만 그만큼에서 책임감도 크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초심님의 말씀 듣고 저희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님. 서울의 소리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10
3년 만에 100만이 됐고 제가 활동한 지는 20년 됐습니다. 20년 만에 100만의 유튜브를 가진 그래도 좀 언론이라고 아직은 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을 바로 잡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울어진 심하게 기울어진 독재 정권이 지금 언론을 더욱 심하게 기울일 그런 환경에서 서울의 소리와 함께 많은 진보 유튜브들이나 또 깨어있는 시민들, 촛불 시민들과 함께 이걸 이 난국을 타개하는데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여러분들 100만 될 때까지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 100만 이외에도 가열차게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세 한번 하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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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도 맞아. 네, 아, 그럼요, 당연하죠. 예. 백은정 대표님, 이용화 교수님, 이성만 의원님, 김영민 이사장님, 촛불시민 이무경님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신 100만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이정원의 허니라이브도 이어집니다. 100만 허니라이브 함께 주신 거라면 100만 기념 방송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의 소리 은근 취재에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이 서울의 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1억 원대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의 집회가 오늘도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는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를 주가 조작범으로 지칭한 건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1년 전에 내려놓았던 마이크를 다시 차고 깨어있는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서 이정원의 허니라이브가 1월 30일부터 생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이정원 TV에서도 동시 송출됩니다. 서울의 소리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열심히 누르고 추모제 되셔서 아주...